그래요. 자, 한번 그려봅시다. XY축은 뭐냐면 강수량이요. 강수량. Precipitation. 강수량이 되고 X축은 예, 일단 X였어요. 예. 이 도표는 1965년도쯤에 아마 러시아 과학자가 발표했는 도표인데 플랫폼에 해당되는 지식이에요. 예. 저는 공부하는 방식이 플랫폼에 대한 지식은 확실히 암기를 하는 위주로 부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 강수량이 대략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에 300mm. 예, 덤성하게 해도 돼요. 이거는 계략적인 좀, 그 다음에 1500mm. 그 다음에 3000mm 정도. 1년 연강수량. 우리나라는 한1400쯤 되나요? 예. 네. 자, 3000. 열대 우림 정도. 자, 강수량. 밀리미터. 강우량이라고 안 하는 거는 눈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강수량이라 해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곡선을 하나 그리는데, 자, 강수량이니까는 의미도 매칭하기 위해서 파란 걸로 그리겠습니다. 강수량이 대략 300에서 쭉 가다가 이쯤 쑥 떨어져요. 얼마까지 떨어질 수 있냐면 100mm. 예, 몽골 고비 사막에 들어가면 굉장히 사막 심한 데 들어가면 1년 연강수량이 100mm. 예. 대략 300mm 같으면 준 사막에 해당돼요. 300mm 이하. 그런 수치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연강수량이 100mm 같으면 아주 심한 사막입니다. 자, 그래서 한 100mm 좀 했다가 다시 쭉 올라가는데 굉장히 가파르게 거의 3000mm를 타겟으로 해갖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런 그래서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강수량이 쫙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게 뭐겠어요, 대략? 이게 바로 뭐냐면 열대 우림이 돼요. 전 지구적인 지금 나누는 거예요. 강수량.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사막이다, 스텝이다, 툰트라다, 타이거다. 우리가 이제 아마 중고등학교 때 대부분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구 전체를 식생대하고 토질하고 링크되는 기후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 그림은. 자, 그 다음에 한 곡선은 뭐냐면, 온도에 대한 거예요. 예. 자, 온도 곡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은 툰트라 지방이기 때문에 온도가 서서히 조금 더 올라가야 살짝 올라가고 이쪽이 쫙 올라가고 열대 지방이니까 온도가 쭉 이렇게 떨어지는 곡선이에요. 이게 예, 연평균 온도입니다. 예. 자, 그러면 온도가 주어지고 강수량이 주어지면 뭘할수 있나 하면 예, 그러니까 이런 사바나 지역, 유라시아 대초원 스텝 지역, 열대 밀림, 그 다음에 사하라 사막 같은 거를 이렇게 사막이다, 스텝이다, 타이가다를 구분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비가 오는 거, 이게 첫번 중요하겠죠. 그럼 비 오는 양 하나만 갖고 이저 툰트라다 타이거다 스텝이다 결정할 것 같아요. 예. 온도가 이제 관련되겠죠. 그건 상식이고. 근데 요거 두 가지 갖고는 안 돼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이 곡은 재밌어요. 해보면 바람 너너 한번 계속 해보세요. 네? 식생은 이 결과로서 드러나는 생태계가 이제 식생이 되고 비가 오고 토양 예 뭐냐면 이겁니다. 정발량입니다. 사막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 오는 양보다 더 많이 정발해야 사막이 되죠. 예. 비가 무지하게 많이 오고 정발을 그보다 더 많이 하면 열대 우림 또 사막이 될수 있어요. 이 게임이 재밌어요.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팩터가 정발량. 예, 얼마나 정발을 많이 하는가 그 양인데, 예. 정발량을 그래 보면 정발량은 네, 정발량을 그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맞나요, 이쪽에서. 뭐, 이거는 계략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너무 엄밀하진 않았대요. 전체적인 평균했던. 요렇게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 온도 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온도 축은 이쪽에다 설정하면 돼요. 온도 축은, 가장 높은 데가 대략 한 평균, 연평균 25도요. 완치는 돼요, 그러면. 열대 밀림 정도. 그 다음에 연 밑에 툰툰하도 타이가 한 5도. 대략 10도. 네, 15도. 온도요. 연평균 온도요. 자, 곡선이. 다시 그리면. 조금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맞네. 자, 그래서 이세 가지 곡선에 의해 갖고 지구상의 기후대가 결정이 돼요. 네, 그 기후대는 식생하고 곧장 링크되기 때문에 요건 기억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누고 자, 여기서 요까지를 요 영역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걸 가장 추운 툰드라 그래요. 툰드라 기후대. 극지방. 예. 툰드라 기후대요. 그러니까 강수량도 적고 정발량도 적고 네. 아주 섬랭한 데죠. 툰드라지다. 자, 툰드라 다음이 뭐겠어요? 툰드라 다음 상당히 넓은 영역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그레즐링. 북극곰들이 어슬렁거리는데 하고 그 순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쪽입니다. 이걸 타이가라 그래요. 타이가 지대. 네. 이걸 타이가 지대라 그래요. 툰드라 타이가. 순록 방목하는 데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조금 좁은 영역 요거에 해당되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 뭐겠어요? 네, 요거는 적당하게 강수량하고 정발량이 거의 비슷해요. 그럼 살기 굉장히 좋아요. 이게 바로 유라시아 대초원이에요. 몽골 스텝 지방이에요. 이게 바로 스텝 기후라 그래요. 자, 요거 PP가 있고 STEPPE 스텝 지방입니다. 아, 지구 면적을 따지면 스텝 지방이 아마 가장 클 거예요. 유라시아 대초원. 길이가 8,000km. 남미 팜파스 초원. 예, 네, 이런 거예요. 유라시아 대초지는 언제 됐나 하면 대략 지구상에 초지가 덮인 거는 한 2천만 년 전부터 덮였어요. 내가 이제 과학 강의하면 항상 잘 하는 게 나무가 먼저 출현했느냐, 풀이 먼저 출현했느냐 딱 질문하면 직감적으로 대부분 사람이 80% 사람이 당연히 풀이 먼저 출현했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깽 틀렸습니다. 나무는 출현이 소위 말해 나무라 하는 거는 소위 말해 나자식물을 대고 침엽수림 이런 것들은 언제 출현하느냐 하면 중생대 트라이아스 한 2억 년 전에 출현해요. 그런데 풀은 한해살이 현화식물이라고 그러는데 풀은 지구상에 가장 나중에 나온 겁니다. 2천만 년밖에 안 돼요. 물론 출발은 신생대 초기부터 한 5천만 년부터 시작되는데 지구를 서서히 덮기 시작한 초지, 몽골 초원 이런 데 초지가 덮이기 시작한 거는 2천 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가장 나중에 나온 식물에서 가장 나중에 나온 종이 뭐냐면 한해살이 현화식물, 그걸 풀이라 그래요. 벽화식물들, 옥수수 같은 것들, 네, 풀이 맨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다음 강의에 식물 진화 전체를 봐야 돼요. 식물 전체는 한 4억 2천만 년, 지금은 한 4억 7천만 년까지 보는데, 고생대 대본기 때부터 해갖고 식물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예. 그 다음 또 한 가지 상식으로 식물이 먼저 같은데, 동물이 먼저예요. 식물은 한참 뒤에 나와요. 동물은 출현이, 소위 말해 싱글셀로 동물성 아미바, 플랑크톤 같은 거는 5억 년 전에 출현하는데, 5억 4천만 년 전에 출현하는데, 식물은 한참 뒤에. 녹조류가 육상으로 진출하면서 식물이 이제 출현하는 거예요. 대략 한 4억 5천만 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본기 때. 그래서 식물 중에 가장 나중에 나온 식물이 그 식물의 전 인류가 그 식물 중에 식물이, 현아 식물이 20만 종이 넘는데 그 중에 다섯 종류한테 전 인류가 매달려서 하는 거예요. 뭐, 벼, 옥수수, 보리, 이런 것들, 밀. 한 다섯 가지밖에 안 돼요. 옥수수가 풀이에요? 현아 식물이죠. 네. 아, 그죠. 풀하고, 풀은 과학 용어가 아니고 일반 용어예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과학적 용어는 한해살이 현아식물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자, 스텝 이야기 그랬고.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상당히 넓은 이 영역. 이 영역이 뭐냐 하면 데저트, 사막이요. 사막지형이요. DESERT, 데저트. 디저트 하면 후식이 되고 데저트라 해죠. 근데 중요한 거, 처음 공부할 때는 이거 구분하는데, 세미 데저트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의외로 데저트보다 세미 데저트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몽골 고비 사막을 한 다섯 번 가봤는데, 가면 항상 저 사람들이 저러 가면, 이 사막이 왔는데 모래가 안 보인다, 이렇게 하죠. 모래가 보이는 거는 진짜 데저트고, 대부분 더 많은 면적은 그 자갈이 있고, 감목이 덤성덤성 있는, 그걸 세미 데저트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사막 같다 했는데, 대부분 보면 세미 데저트를 가본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쳐 있어요. 이쪽은 세미 데저트. 좋아요. 네, 세미 데저트.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데저트, 세미 데저트. 자, 그 다음에 자, 요 사막은 이걸 보면 그 명확해지죠. 당연히 강수량 뭐 극단적인 사막은 100mm밖에 안 되는데 정발량이 1000mm 이상 되니까 이건 바삭 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발량하고 자, 요게 정발량. 이게 강수. 예. 네. 그러니까 정발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물이 안 고이죠. 바싹 말아버리는 거죠. 네. 지구상에 그런 극단적인 사막은 오히려 드물어요. 네, 대부분 가보면. 예. 네. 오케이. 자, 그럼 데저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이거는 우리 호모사피엔스 진화가 주무대가 됐냐면 사바나요. 바로 요 영역이. 요 영역이 사바나요. 열두우림 가기 바로 전에 요 영역이 사바나요. 그래서 예, 요게 바로 사바나 지형이에요. 요게 사바나. NNA 사바나. 자, 사바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간단해요. 동물의 왕국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사바나요. 예, 동물의 왕국 많이 보셨죠? 보면 사자가 뭐 기린이 어슬렁거리고 하는 그런 데가 바로 사바나요. 감목이 있고 밀림은 아니잖아요. 밀림은 아니요. 예. 그래서 아프리카, 동아프리카가 열대 밀림이었는데 대략 3천만 년 전 열대 밀림이었는데 그게 사바나로 바뀌면서 그 동아프리카의 그 숲에 열대 밀림에 우리 영장류,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선조 대략 3천만 년 전에 그 살던 영장류, 원숭이 종류들이 열대 밀림이 사바나로 바뀌니까 숲에서 늘어와야죠. 숲이 사라지니까 그때 이제 덤성덤성 감목이 있는 것을 감목 있고 감목 사이에 초지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냐면 사바나는 감목이 그리 크지 않는 감목들이 이렇게 있고 초지들이 쫙 형성이 돼요. 이게 사바나예요. 그러면 굉장히 살기 좋아요. 시야가 탁 터 있고 그래서 이게 대략 이 초지가 형성되기 한 2천만 년쯤이라고 했잖아요. 대략 올라가면 3천만 년쯤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이제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초지가 형성되면 다큐멘터리를 보면 어떠냐 하면 대형 초식동물이 20종 이상 출현해요. 물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대형 초식동물 생기면 그걸 잡아먹는 대형 그러니까 사냥 것 뭐냐 저거 호랑이라든지 사자 같은 거 대형 포식동물이 생겨요. 요 먹이 각축 속에서 요 그 전에 이게 이제 열대 밀림이었는데 열대 박봉 밀림에서 사바나로 바뀌면서 남아있던 우리 영장류가 늘어오기 시작했던 거야. 늘어와서 드디어 이제
대형 초식 동물을 맹수가 잡아먹고 다 안 뜯어먹거든요. 남았던 그 찌꺼기를 싹 눈치 보다 가서 예, 찌꺼기를 처리해줬던 게 우리 선조예요. 언제? 대략 200만 년 전에, 300만 년 전부터. 그래서 호모 에레가스테르 이런 종들이 이제 우리 선조들이 이제 출현한 거죠. 그래서 기후 변화를 이쪽 전체 식생대로 하셔야 돼요. 자, 사바나는 양쪽에 있습니다. 사바나는 그 열대 밀림하고 굉장히 링크되어 있는 아주 그런데요. 동물의 왕국이에요. 사바나. 예. 네. 예. 네. 전부 다 학술적 명칭이 있다면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궁금하면 이제 위키피디아에 들어가고 타이핑하면 뭐 정보들이 엄청 쏟아질 거예요. 예. 네. 사바나. 그 다음 요 영역을 뭐라 하냐면, 트로피칼 포레스트라고 그래요. 열대 밀림이죠. 트로피칼 포레스트. 예, 네, 열대 밀림. 네. 그리고 지구상에 기후대인 동시에 이게 식생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바나 하면 딱 동물의 왕국 떠오르잖아요. 감목이 있고 넓은 쾌활지가 있고. 그 다음 스텝 하면 유라시아 대초원 딱 생각하면 돼요. 스텝 지방이고. 예. 네. 그 다음 뭐 다 딱 보면 떠올려요. 툰트라, 타이가 다 구분되죠. 구분돼야 돼요. 여러분들. 예. 네. 툰트라는 사람들 거의 접근 못해요. 예. 네. 왜냐하면 툰트라 보려면 알래스카 그 항로로, 미국 갈 때 알래스카 그 항로 한번 타보세요. 저는 간혹 그런 경우 뭐 언젠가 한번 가다가 거의 한 뭐 두 시간을 그 시베리아 저 툰트라 지방을 비행기에서 봤는데 그런 게 진짜 평생 남는 공부예요. 한번 딱 보고 나면 이 머릿속에 기본 프레임이 잡혀요. 아, 저 툰트라하고 타이가 어떻게 구분된가. 예. 그 거대한 땅이 그 사람 접근 못해요. 근데 그게 저 진흙 수렁 비슷해요. 산포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이걸 좀 이해하시면 러시아가 러시아가 이쪽 이 저 시베리아를 진출할 때 그 이쪽에 진출할 때 지금 여러분 여러 도시들 있잖아요. 블라디보스토크라든지 뭐 이쪽에 도시들이 있어요. 이게 1600년도 이후부터 도시들이 다 뭐냐 하면요. 이쪽이 전부 다 굉장히 섬냉하고 진창이요. 전체가. 내가 책 보다가 깜짝 놀랐던 게 러시아가 그 60년 동안 이쪽에 1960년대가 이쪽을 진출할 때 1년에 이 시베리아로 진출했는 게 1년에 한반도 면적 하나만큼 영역을, 영토를 확장해 왔대요. 그걸 60년 동안 해왔대요. 그러니까 시베리아가 한반도 땅이 60배나 됩니다. 근데 일로 오면 왜 그걸로 진출했었겠어요? 잠깐 듣고 그러는데 1분만 나갈게요. 왜 시베리아가, 러시아가 일로 진출했겠어요? 이거는 딱 하나입니다. 모피요, 모피. 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미국사를 조금 해보면 미국도 전부 다 뭐냐면 초기에 강산업자가 들어가고 모피업자가 들어가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저 식민지 쟁탈전 곧 초기에는 전부 다 모피업자하고 강산업자가 들어가요. 그런데 러시아는 강산업자는 드물고 전적으로 모피업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쪽에 나오는 그 담비나 쪽제비 가죽 이게 유럽의 귀족 부인들한테 굉장히 수요층이 많았던 거예요. 그걸 이제 해가지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한 1년에 한반도 면적 하나만큼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들어가다 보니까 이 진흙창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무 목책을 세워요. 나무를 박아갖고, 워낙 진흙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진흙 수렁에다 건물 지을 때 어떻게, 큰 빌딩 지을 때, 콘크리트 파일 박잖아요. 그것처럼, 이 진흙에다가 나무 목책을 박아갖고, 요거다 위성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보는 러시아에 있는, 이 시베리아에 있는 도시들의 그 기원들입니다. 대부분이. 예. 그, 이제 이걸 알려면, 예. 툰트라, 타이가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예, 좋아요. 조금만 더 가고. 자. 이 다이어그램의 진짜 묘미는 이 위에도 있지만 여기 밑에, 오늘 강의 주제는 여기 밑에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는 대부분 저 중고등학교 대충 들어봤던 이야기고, 근데 요 밑에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한번 볼까요? 요 밑에는 뭐냐 하면 땅 속이요. 자, 그래서 이런 게 플랫폼이에요. 지식의 플랫폼이에요. 이런 기후대, 이런 식생대가 있을 때, 강우량이 이렇고, 정발량이 이렇고, 온도가 이런 영역 속에, 밑에 지하, 예. 토지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땅은 어떻게 돼? 땅 속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당연히 여우에 비가 오니까 비하고 연관돼요. 물이 스며드니까. 그래서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 자, 요거에 지금 타이가 지방 이쪽부터 해갖고,
이렇게 형성되는 영역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마크를 해주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캐롤리나이트 영역이에요. 고령토. 소위 말해서 우리 진흙, 예, 찰흙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 열대 포레스트, 열대 밀림을 땅 파면 어떻게 될까? 이도표 다 나와요. 열대 밀림을 땅 파면 저 여러분들 그 앙크로와트 같은 데 갈 때 그 저 땅을 한번 조심히 보세요. 예. 그 보면 앙크로와트 열대 밀림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땅 파면 어떻게 될까? 예. 이 다이그램이 다 나와요. 땅을 파면 이쪽은 뭘 받게 있나 하면 AL2O3. 자, 암석학에서 제가 강조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Fe2O3. 요게 지 표면에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그, 버마나,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데 가면 땅이 표면이 붉어요. 굉장히. 네. 붉어요. 이 철이, 산화철이 확 드러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한 가지 여담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요거 다음 들어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강물에 최저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최저품이. 이건 간단해요. 강산업자들이, 철이나 굴이나 우라늄이나 뭐, 이런 걸 채굴할 때, 석탄도 마찬가지, 채굴할 때, 이런 강물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갖고 채굴할 만큼 경제성이 있나 따져봐야 되잖아요. 따져볼 때, 미니멈으로 그 이상은 돼야 채굴한다는 게 바로 최저품이요. 강산업자들 조사하는 거예요. 최저품인데, 난 적어놔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금을, 골드를, 이렇게 이렇게 채취한다면 돌 속에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얼마만큼 돌을 많이 꺼자면 얼마, 1톤당, 돌 1톤당 금이 얼마나 있으면 경제성이 있다 보여. 이건 1톤당 따져요. 암석 통당을 쪼개갖고, 선별 작업을 해갖고 골드를 빼내는데, 골드가 대략 8에서 10g 정도면 재산성이 돼요. 예. 그럼 몇 톤? 예, 이거 대략 0.001%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텅스텐은 1%면 굉장히 소중한, 귀중한 메탈이기 때문에 1%면 강산해도 돼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라늄은 0.19% 그래, 중요한 숫자. 대략 적어놓으세요. 그러면 자, 철은 몇 퍼센트 되면 채굴을 하기 시작할까요? 그 경제성이 있는가? 20%. 와, 철이 20%까지 돼요? 요, 뭐, 이거 0.01%도 막, 야, 물론 철은 흔하기 때문에, 근데 20% 많이 쓴 것 같은데. 예. 정답에 가까웠어요. 철은 30%만 돼도, 30%까지가 최저품이요. 그러면 30% 철이 있으면 땅이 뻘글 거 아닐 겁니까, 굉장히. 그런데도 그걸 하면, 그 1톤 해갖고, 1톤 해갖고 300kg이 철이 나오면,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면 하는데, 요게 미니멈이라는 거예요. 만 25kg 나오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철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료를 바로 오기 전에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강 채굴업자들이 철이 지표면 얼마쯤 있어야 저 강산을 하느냐 하면 50% 정도래요. 완전 철 세상이에요. 요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이건 보는 암이 확 달라질 거예요. 철이 얼마나 흔한, 지표면에 얼마나 흔한 물질이라는 거. 예, 1톤을 하면, 철 많은 데 가서 땅을 걷어내면 1톤을 하면 500kg이 철이요. 우리가 집중했어요. 내가, 우리 학수 탐색한 걸 내가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워낙 이쪽에 얘가 너무 많아갖고, 호주에 가서 했는데, 우리 회원 중에 한 명이 토양 너무 붉기 때문에 철 함량이 얼만가, 그 샘플을 채취해갖고, 그리고 저 에너지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인데 그래갖고 그거 저 샘에 있는 저 EDS 장비를 나도 박사과정 때 말씀 봤는데 그 분석하는 게 있어요. 분석하면 철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금방 나와요. 간단히 측정해 볼 수 있는데 그때 그거 발표했는데 내 기억나기는 한 70% 막 이렇게 돼요. 완전히 그래. 네,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알루미늄은 몇 프로 있어야 1톤당 땅 걷어내갖고 1톤당 몇 킬로그램쯤 있어야 이 알루미늄 공장을 강산을 만들겠어요. 아, 이거는 최저품이 35%예요. 그만큼 하라는 거야. 지표면은 그냥 반, 그냥 누가 하고 알루미늄 철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알루미늄 철. 그리고 지구 표면의 색깔을 정하는 거는 철이에요, 철. 네, 그걸 배워보면. 이 최저품이라는 개념을 그런 식으로 응용해보면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요.
열매를 안 한가. 그래서 지금 여도 보면 간에 비가 오니까 저 빗물에 그 산화작용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빨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에 또 요렇게 해서 자, 요 뭐 이렇게 점으로 좀 표시해 주고 그 다음에 이쪽도 좀 다르게 표시해 주고 요게 뭐냐면 요거는 AL2O설입니다. 일단 자 됐어요. 요런 게 남는다는 거예요. 열대 밀림의 땅을 파면 이렇게 돼 있고 열대우림 그 다음에 타이가 지방에 파면 지금 요렇게 되는데 요걸 캐롤리나이트라고 그래요. 고령토입니다. 도자기 만드는 찰흙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더 넓은 영역을 커버하는 땅속입니다. 뭐 요게 대략 10m도 안 돼요. 전체 파고들어 참 40m밖에 이야기를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이렇게 관계없더니 자,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요 어텐션 하셔야 돼요. 요거는 상당히 들어가요. 그게 비가 많이 오니까 상식적으로 먼저 감잡겠죠. 비가 많이 오고 다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2층에서 지금 요거 캐롤리나이트가 이쪽에 나와요. 그러니까 열대지방에 캄보디아 같은 데 가서 땅을 파면 처음에는 땅 표면은 요런데 밑에 파면 도자기 고령토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요렇게 돼요. 요 위치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또 하나 요렇게 붙어요. 자, 요거하고 요게가 같은 퀄리티예요. 그래서 빗금을 요 다이그램에서 요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어려운 거 없어요. 자, 됐어요. 요 층이 오늘 강의 주제입니다. 조금 빨간 걸로 적어주세요. 네. 요 층 이름이 뭐냐면 캐롤리나이트는 고령토기 때문에 대략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물질이고 이 층 이름이 스맥타이트 하고 일라이트. 자, 전문 용어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용어예요. 스맥타이트, 일라이트. 예. 그래서 요것도 다, 요것도 스맥타이트, 일라이트예요. 같은 쪽. 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와서, 요거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층은 뭐냐면, 마지막 2층은 뭐냐면, 거의 이걸 뭐라 하냐면, 리틀 리틀 올터드 베드락이요. 모암이죠. 네. 땅을 파다 보면 기반암이 나올 거 아닙니까? 기반암인데 변형이 약간 된, 약간 풍화작용을 받은 기반암층이 있어요. 그럼 이건 이 정보가 굉장하죠. 열대 밀리면은 이게 상당히 들어간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느냐 하면 열대 밀리면은 40m 정도까지. 그래서 네, 이게 10m, 20m, 30m. 이제 다 알았어요, 여러분들. 땅속하고 위에 있는 식생대, 그 다음에 기후대까지 이 도표 하나가 다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런 지식이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네. 브레인에도 이런 지식이 있어요. 10개 프레임이면 내각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요 그림 하나면, 근데 이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응용이 대단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뭐겠어요? 나머지 쪽은, 이건 전부 다 뭐냐면 변형되지 않는 모함이에요. 그걸 unweathered라 그래요. 자, 이렇게 됐어요. 이 밑에는 전부 다 뭐냐 하면 unweathered 웨드란 말이 풍화입니다. 웨드드 베드락
그러니까 바닥에 모함, 근원함이라고 하기도 하고, 풍화되지 않는 모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다이그램이에요. 이 다이그램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기후대가 어떻고 밑에 토양이 어떻게, 당연히 기후대도 예, 뭐한테 가장 직접 영향을 보는지 이제 이 그림을 감상하는 거 보세요. 실제로 보세요. 열대우림의 가장 높은 건 강우량이잖아요. 1년에 거의 300mm 정도, 우리나라 배 정도 오면 빗물이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하면 40m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빗물이, 물이 가장 중요해요. 자,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구의 기후나 지구의 뭐 토양이나 바꾸는 게 사실은 그 온도도 있지만 결정적인 게 빗물입니다. 물입니다. 그래서 사막지방에는 하나 있는 거, 그러니까 사막지방이 저 미국의 아리조나에 가면 운석 분화구가 있어요. 운석 그 충돌구. 그거는 지구상에 많은 분화구들이 그 운석 충돌, 크레이트라고 하는데 충돌 구멍이 아마 100개가 넘을 건데 그 거의 다 흔적도 없이 그런데 아리조나 사막에 있는 그거는 그게 뭐 그 10만 년 전인가 뭐 하여튼 그게 그 흔적을 주는 두 번 가서 봤거든요. 그대로 있어요. 왜? 사막에 비가 안 와서 그런 거예요. 그 이거 저 다큐멘터리 보면 실험을 해요. 여러분들 이제 일반적으로 상식이 저 그러니까 낮 동안에 굉장히 뜨거웠다가 밤에 1조 그러니까 그 기후 변화가 크면 하강하면 팽창했다가 수축하고 팽창했다가 이렇게 얼그러진다고 보잖아요. 그렇게 얼그러지는 시간은요. 비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상대가 안 돼요. 그 무시해도 될 정도예요. 전적으로 지구상의 모든 이 풍화장을 일으키는 주범은 물이요. 물, 빗물이요. 그래서 여기서 딱 보시면 이 강우 수량이 많으니까 이쪽이 이만큼 됐고.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여기는 어떻게 있어요? 자, 정발이 많죠? 여기는 사막은 비가 땅으로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갈 겸 생겼어요. 토양이 변해서 한번 모함 그대로잖아요. 됐죠? 이거 하나만 갖고도 사막, 안 가봐도 사막 밑에 땅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사막 밑에 땅에는 비가 들어간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땅은 전부 다 모함 그대로예요. 마그마가 올라서 굳어진 그대로 풍화 안 된 대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온대지방 쯤 가면 요 정도 비, 강우량에 비례해요. 아, 네,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게, 스맥타이트, 일라이트, 그 다음에, 카올리나이트. 이거는, 자, 요것만 철저히 따라오시면 돼요. 이게 좀 해줘요. 자, 그래요. 그럼 이제, 요걸 제가 다른 측면을 조금 그려보겠습니다. 자, 아주 그냥 직감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저 바위가 하나 있었어요. 바위가. 예, 북한산이나 계룡산에는 큰 바위라는 생각을 했어요. 바위를 이런지 뭐 온대지방이든 이렇게 뚝 놔두고 누가 관찰을 한다. 오래 사는 사람이 관찰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바위가 얼그러진 거는 봤죠? 어떤 데를 가면 이렇게 쭉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로, 얼그러져도 왕자갈 비슷한 게 이렇게 생겨요. 왕모래. 이렇게 생기죠. 그러면 이 바위가 이렇게 해서 얼그러져 갖고 이렇게 왕모래가 될 때까지, 요거는 모래입니다. 정확히 요거는 샌더요. 자, 여기는 괜히 샌더. 네, 샌드는, 어벙벙한 개념이 아닙니다. 일반 용어가 아닙니다. 샌드는. 샌드는 뭘 샌드를 하냐 하면, 직경이 2mm에서부터 50마이크로까지의, 예. 네. 이걸 모래라 그래요. 샌드라 그래요. 예. 이거 순수한 SiO2 아닙니다. 대부분 SiO2가 많긴 하지만은 샌드라 했을 때는 직경 사이즈만 갖고 이야기를 해요. 2mm에서 50마이크로의 샌드를 하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 바위가 샌드가 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요. 풍화가 비가 많이 오고 풍화가 많이 되는 지역에서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얼마 걸리느냐 하면 대략 10만 년 걸려요. 와. 이 데이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10만 년. 10만 년 걸려요. 대략 유추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강계토 대양비가 있는데, 그러면 그게 한 1600년 전에 쌓여졌다 하면, 1600년 전에 최근에 정각을 만들었는데, 그 집이 없고, 노천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마모가 됐는가. 1600년 지나도 그 비문에 있는 1700자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감 잡았죠? 그거 상대 비 오는데요. 바람 심한데요. 그래도 천년, 1500년 지나도 글자의 요철이 선명하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뒀을 때 이게 바위가 그 자연 바위에서 생겼거든요. 네. 얼그러져 갖고 모래가 될 때까지는 10만 년 단위예요. 이게 풍화가 많이 되는 지역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막 같은 데는 100만 년 가도 그대로 있다 보시면 돼요.
예, 전적으로 물하고 관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야들이 쭉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빗물에 떠내려오죠. 무거운 거는 요거 있고, 가벼운 것들이 점점 좀 모이겠죠. 이동하겠죠. 두 번째 이동한 걸 뭐냐면 실터라 그래요. 자,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실터. 네, 미세한 모래죠. 실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실터는 20마이크로에서 20에서 50에서 20마이크로 사이입니다. 직경이. 이걸 실터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자, 조금 이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쭉 더 가벼운 거는 더 바람에 날리든지 이동하겠죠. 예, 네, 요런 과정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요 아주 티끌 같은 건 뭐예요? 네. 이걸 뭐라 하냐면 크레이라 그래요. C-L-A-Y. 크레이. 진흙이란 말인데, 이게 정화, 학술 명칭이기도 하고, 일반 명칭이기도 한데, 이 크레이를 모든 토양학책에서는 뭐라 쓰느냐 하면, 이걸 점토라 그래요. 요 용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전적으로 요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크레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크레이. 예. 점토. 이건 얼마냐 하면, 직경이 2마이크로 이하입니다. 직경이. 이거는 2마이크로 이하. 2마이크로메타 이하부터 크레이라고 하고. 자, 마지막에 와서 야들은 뭐가 되느냐 하면, 콜로이드가 돼요. 현타객이라고 하는데, 콜로이드. 예, 콜로이드는 직경이 1마이크로 이하가 돼요. 지질학의 토양학에서 메인 포션은 야하고 야합니다. 철저하셔야 돼요. 샌드를 직관적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표면적이 어떻게 되냐, 모래에서 크레이, 이 점토하고 이것 사이 표면적은 1000배 이상 차이 나요. 동일한 무게의 모래하고 이 점토, 찰흙을 해갖고 표면적을 계산해보면 표면적이 1000배 이상 차이 나요. 그럼 풍화장이 아주 급속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점토. 이제 점토를 따라가시면 돼요. 좀 빨리 하겠습니다. 점토. 우리가 이제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 점토를 아는 게 결국 흙이 뭔지 이해하는 거예요. 흙이 뭔지 이해하는 거예요. 점토. 점토 몇 번 하겠습니다. 요걸 학술 명칭은 규산염 점토라고 그래요. 규산염 점토. 규산염 점토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자, 연필 놓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 뭐냐면, 그럼 이거 뭐, 봐, 이거 하강암 아니냐. 그럼 이거 전체 뭐 일어난 암석 전체를 대표하는 게 아니고, 뭐 하나만 따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데, no. 여기 잘 보시면, 이게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바위 덩어리요. 이게 무슨 현모암이든, 안산암이든, 섬노암이든, 반려암이든, 석회암이든 상관없어요. 석회암 조금 다른 거고. 대부분 암석, 그냥 아무런 바예요. 아무런 바인데 분류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퀄리티 갖고 분류하는 게 아니고 사이즈. 입자 사이즈를 분류했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데 적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점토로 갔는데, 규산염 점토는 두 가지 나오는데, 자, 이 두 가지가 뭐냐 하면, 2대1 타입. 자, 여기서부터 끝납니다. 아, 1대1 타입 먼저. 1대1 타입이 있고, 규산염은 2대1 타입이 있어요. 네. 이게 결정 구조학에서 나온 겁니다. 네. 자, 이 1대1 타입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캐올리나이트예요. 예. 그 다음, 2대1 타입의 가장 중요한 광물 이름이 뭐냐 하면, 자, 2대1 또 나눕니다. 이 광물이 물을 흡수할 수 있느냐 없냐.
팽창 가능한가 해서 팽창 강물이 팽창 가능한 경우에 이델 타입에 있고 비팽창 비팽창 자, 이 팽창 타입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버미쿨레이트 그 다음에 스맥타이트 자, 비팽창의 강물은 일라이트 그 다음에 크로라이트 됐어요. 알아야 될 거 전부 다 합니다. 요 다섯 가지 이름은 평생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알아야 될 게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자, 그럼 다시 한번 빼게 볼게요. 이거 요 다섯 가지 용어만 정확히 이게 도대체 뭐고 정확히 분자식까지 다 알고 결정구조를 그릴 수 있으면 토양이 뭔지 알아요. 토양은 전적으로 이걸로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점토 요거가 그 요거 지금 다죠? 스맥타이트, 일라이트, 케올리라이트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땅 속에 열대 밀림 밑에 그 다음 사바나 밑에 스텝 밑에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조금 이제 요거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다른 측면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예. 강물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탑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소일입니다. 소일. 토양이라는 게 뭘까? 저는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알고 싶은 게 뭐냐 물으면 처음에는 이제 공부를 이런 할 때 양자역학 이렇게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다음에 일반상대성 이론 공부하고 싶었어요. 대충 공부를 하고 봤더니 진짜 알아야 될 거는 다른 데 있다는 걸 한 5년 전부터 사실 느끼기 시작했어요. 지난 3년 사이에 저한테 물으면 박 박사 가장 빨리 알고 싶은 지식이 뭐냐 물으면 저는 토양이라 할 거예요. 그다음 시간이 밀려갖고 작년부터 살짝 조금 했는데 원래 좀 그런데 토양은 그 유명한 토양학자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토양은 뭐냐면 예, 토양은 소일은 자 이게 약자를 읽겠습니다. 그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이에요. 아주 너무 간단한 거죠. 소일 S는 펑션인데 뭐의 펑션이냐면 다섯 개의 펑션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 parent rock, 그 다음에 climate, 그 다음에 organic, 그 다음에 topography. 그 다음에 타임. 이 다섯 가지 함수예요. 토양이라는 거, 소일은. 예.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걸 하나하나 이 개의 중요합니다. 예. 이거 첫 번째 P는 뭐냐면 그대로 할게요. 이거는 다섯 가지의 시퀀스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리소 뭐냐면 리소 리소 시퀀스 토양이라는 건 첫 번째 리소 시퀀스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암석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를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하면 리소 시퀀스 그 다음에 클라이미트 클라이모 시퀀스 세 번째 뭐냐 하면 바이오 시퀀스 그 다음에 토포 시퀀스 그 다음 뭐냐면 크로노 시퀀스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토양의 소일의 데피니션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토양의 데피니션이 뭐냐면 토양의 데피니션이 뭐냐면 3차원
3차원 동적 자연체. 이게 토양의 대표이잖아요. 진짜 모든 학문의 직결지예요, 이게 사실은. 기가 막힌 이야기죠. 자, 이게 동적 다이나믹스예요. 자, 보세요. 바위가 얼그러져갖고 10만 년에 모래가 되고 바람에 날려가고 다른 장소로 이동했고. 자, 그 다음에 토양이 되려면 반드시, 자, 이 토양의 구성 요소를 적어드릴게요. 토양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S는, 토양은 뭘로 되어 있나 하면, 예. 토양은 45%의 미네랄. 강물이죠. 미네랄. 그 다음에 25%의 H2O, 워터. 그 다음에 25%의 에어. 자, 그러면 나머지 5%. 요 나머지 5%가 뭐냐 하면 오가닉이에요. 오가닉 메탈. 기가 막히죠. 토양의 한 샘플은 행성 지구의 대기와 대륙과 대양의 대표 주자들이에요. 그 속에 다 있고, 그게 시간상으로 계속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 성경에 나오는 거는 진짜 맞는 비유예요. 탁월한 비유예요. 흙만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특히 작년부터 약간 그 느낌이 왔는데, 아, 이건 뭐, 예. 흙만 보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관심이. 예. 이게 단순한 흙이 아니요. 이 오가닉 속에는, 이 5% 오가닉 속에는 뭘로 되어 있냐면요. 여기에 80%가, 이 오가닉의 80%가 오가닉의 10%가 식물의 뿌리요. 네. 갑자기 이야기 됐어요. 네, 어쨌든.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3차원적 동적 자연체인데, 예, 네, 다른 말로, 그, 지질학자,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지질학자, 토양학자입니다. 토양학자가 토양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뭐냐면, 지구의 황홀한 피부. 예. 지구의 황홀한 피부라는 거예요. 토양이. 이 황홀하다는 이 형용사에 다 들어있어요. 진짜 황홀해요. 공부하면 할수록, 야, 참, 이게 유명한 저 토양학자 했던 말인데, 교과서에 나옵니다. 예, 서문에 나와요, 거의. 지구의 황홀한 피부라는 거예요, 토양이. 결국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가느냐? 토양으로 가는 거죠. 바위는 한참 요원한 거고, 이 바위 얽어지는데 10만 년이 걸리는데 요원한 거고, 그럼 곧장 토양으로 가요. 예, 토양으로 와서 이 토양 구성요소 5% 오가닉에 가담하는 거예요. 일조를 하는 거예요, 다들. 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죽음에 대한 학문은 저는 사이언스에서는 전적으로 토양학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돌의 암석의 시퀀스, 진화적 시퀀스를 다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후 변동을 다 이해해야 돼요. 지금 여기 나오는 기후 변동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식생대, 동물, 식물, 전체 토양 위에서 있는 동물, 우리가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 장소에 따라서 다 이동을 하잖아요. 예. 항사 생각하면 되잖아요, 항사. 항사가 대표적인 토양 요소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은 학술적 데피니션이 뭐냐면 3차원적 동적 자연물이라는 거예요. 아, 그게 토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 게, 80% 차지하는 게 규산염 점토만 이해하시면 돼요. 오히려 간단해요. 그럼 규산염 점토는 이 네 가지 강물을 이해해야 돼요. 예. 요게, 우리나라 말로 요게 녹리석이고, 요게 미세운모고, 요걸 질석이라 그래. 조금 어렵습니다.
자, 예,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케올리나이트는 지난 시간에 다 했죠. 케올리나이트는 Al2, Si2, O5, OH4. 아, 결정식이 다 있습니다. 이것도 다 있어야 되는데 복잡해요. 그까지는 암기할 필요 없고, 이건 문학 중에 또 암기를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예. 자, 조금 어렵지만 좀 진도 좀 나갑시다. 요, 지금 요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1대1, 2대1, 요게 이제 교과서마다 이제 아마 그림 그리고 아마 학생들이 다 힘들어 하는 요 부분이에요. 요게 이제 사실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요거 1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자, 적으세요. 요게 뭐냐면 실리콘 사면체. 자, 빨리 합니다. 요 뒤에 이름 뭐냐면 알루미늄 팔면체. 팔면체, 요 두 개가, 그러니까 알루미늄 팔면체하고 면이 8개인 입체 구조입니다. 알루미늄 팔면체하고 실리콘 사면체. 예, 피라미드 비슷하게 생긴 실리콘 사면체하고 알루미늄 팔면체가 결합된 요 한 세트가, 요게 한 세트요. 요게 무한히 배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토는 판상으로 이렇게 벗겨져요. 판상으로. 근데 요거는 뭐냐면, 뭐냐면 실리콘 사면체 두 개에 알루미늄 팔면체 한 개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뭐 간단히 보형식으로 그리면 네, 이거 그려줄게요. 지금 여기서 이제 합시다. 네, 빨리. 자, 실리콘 팔면체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계략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조금 실리콘 팔면체는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된다면, 요 위에 있는 게 SI 사면체고, 요 밑에 있는 게 알루미늄 팔면체예요. 면이 8개예요. 예.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을 요까지, 요까지 거리가 얼마냐 하면 0.7 나노메터요. 7온고스트로. 이걸 엄밀하게 이제 다 쟀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요. 예. 그리고 요 청하고 요 청이, 그러니까 요게 요 자체가 요걸 뭐라 그러냐 하면 요 자체가 적서 말하는 1대1이란 말이요. 됐죠? 요 두 개 1대1이고 요 1대1이 두 개가 결합한 거예요. 수십 개, 수만 개를 결합되는데 곧 두 개만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 그럼 요 두 개가 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덩어리를 만들려면 결합을 하는데 이 결합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결합은 무슨 결합으로 되어 있냐면 이 두 층이 결합하는 거는 수소 반도로 되어 있어요. 하이드로진 반도. 수소 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DNA 이중나선 또 수소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굉장히 중요한 네, 수소 결합이에요. 수소 결합으로 되어 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수소 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야들은 이렇게 마이 위치가 이 크기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고령토는 이게 안 바뀐다는 게 결국 뭐냐면 이게 바뀌었으면 도자기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도자기 만드는 원료를 그랬잖아요. 그럼 도자기 우리가 여러분 저 계룡산 가보면 그 저 도해천에 가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 진흙 갖고 자, 요거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예. 도자기를 이제 이렇게 틀에 갖고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하면 이 색깔이 어떤 거예요? 원래 흑색에 약간 회색에 가까워요. 그래갖고 이렇게 만들어 가마에 굽잖아요. 굽으면 뭐 천도 이상 돌리면 굽고 나면 색깔이 어떻게 돼요? 붉은색이 되잖아요. 김치 항아리 같은 거 뭐 약간 붉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이 자체는 여도 철이 있었는데 왜 회색이었냐면 H2O OH 이런 형태로 있었어요. 그다음 온도를 높이면 여기에 물이 빠져 나가면 Fe2O3이 돼가 붉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 이게 도자기가 되려면 크랙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가변성이 있다면, 다른 건 가변성이 있어요. 이 크기가 마이크로하게 바뀐다면 도자기를 못 만들어요. 크랙이 생겨서 안 돼요. 피살무늬 톡이 나올 수 없어요. 무슨 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원자 단위로 이런 성질들이 그 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다 이거 알아놓으면 응용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요게 캐올리나이트의 형, 구조식이고, 자, 요게 SI 3면체, AL 8면체는 나중에 또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버뮤클레이트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자, 조금 빨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2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있는 거는 SI 사면체, 요거 SI 사면체 두 개 됐죠. 요거는 AL 8면체예요.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여기서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까지 거리가 여는 1.0에서 1.5나노메타요. 이런 범위를 간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야가 우시작 우시작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게 지금 뭐냐면 버뮤클레이트 밑에 토질이 버뮤클레이트에 있는데다가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흔들려요. 벽이 다 갈라지고 야단나요. 왜? 이게 바뀌는데. 됐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이 그림에서 일로 이렇게 마무리 안 하고 이렇게 열어둔 게 뭐냐면 이게 이 옆으로 이렇게 무한대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버뮤클레이터. 예. 자, 하나 더.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버뮤클레이터. 스맥타이트. 스맥타이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맥타이트는 어떻게 돼 있나 하면 동일해요. 간극만 달라요. 조금 더 커요. 예.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면, 야는 여섯가지 거리가 1.0에서 2.5나노메타. 무슨 말이냐면, 여는 0.5나노메타. 그러니까 오온고스트롬만 베리에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온고스트롬 적은 게 아닌 게, 여보세요. 이 전체가, 뭐냐, 이 전체 사이즈가 한 1, 2밖에 안 되잖아요. 15온고스트롬 밖에 안 되는데 5온고스트롬 바뀌면 50% 바뀌어버리잖아요. 엄청나게 바뀌는 거야. 예. 그래서 여는 뭐냐면 1온고스트롬, 아니, 1나노메타, 10온고스트롬이 바뀌어요. 10온고스트롬이. 그러니까 전체 길이 50%가 바뀌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스맥타이트로 된 토질일 경우에는 물 함유량이 굉장히 커요. 물도 많이. 예, 물도 많이 먹었고, 이걸 뭐, 그래서 뭐냐면 지금 팽창, 비팽창 했죠. 이게 핵심이에요. 팽창할 수 있는 데다가 집을 짓든지 도로나 건설하고 다리를 건설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건 단순히 뭐 저 토목공학적 이야기를 넘어서 갖고 모든 토양학 여기서 시작을 해요. 뒤에 쭉 보시면. 그래서 이거 구조를 다 하셔야 돼요. 요게 스맥타이트. 스맥타이트. 자, 두 개, 비팽창 두 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일라이트는 미세음모, 음모입니다. 미세음모는, 자, 실리콘 4면체, 알미늄 8면체, 실리콘 4면체, 2DL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하는 유니트고, 요 유니트가, 일단 모델로 두 개만 그리는 거예요. 천문학적으로 많겠죠, 이게. 거의 지금 분자 레벨에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요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는, 1나노메타밖에 없어요. 베리에이션이 없어요. 뭐냐면 고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 사이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나 하면 이제 이 사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 있나 하면 K, 칼륨 이온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칼륨 이온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런 구조에는 칼륨만 들어가니까 자, 물이 다 들어가요. 물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 하면, 자, 요거 물분자를 이렇게 찍어줄게요. 물분자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브레인 공부할 때도 이런 개념이 나와요. 이온 채널에, 칼륨, 뭐, 나트륨 들어갈 때, 나트륨 수화물 되면, 나트륨 원자 사이즈보다 거의 뭐, 서너 배 커져요. 그럼 이온 채널 통과 못 해요.
이게 누로사연 살 때도 그대로 이 개념이 들어가요. 토양이나. 근데 요게 지금 칼륨이 수와 물로 요렇게 지금 제 얼굴에 땀방울 묻었듯이 요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부피가 크지잖아요. 요 부피가 요 반지름이 요 지름이 요 갭에 딱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라이트는 비팽창이에요. 네. 음모입니다. 일종의 음모. 네. 그래서 요게 전부 다예요. 요게. 요 지식, 알아야 될 지식 전부 다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크롤라이트, 녹리석은 요 그림이 국내에 토양학에 대한 교과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내가 거의 다 갖고 있는데 토양학에 대한 교과서가 국내에 한 3개, 4개밖에 없어요. 그중에 딱 한 거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국 그걸 번역한 그 책에 요 다이그램이 나와요. 다른 책에 안 나와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예. 자, 마지막에 크롤라이트는 조금 더 멀어요. 이동을 하지 않아요. 고정이 돼 있어요. 얼마냐면 1.4나노메터요. 요소까지가 1.4나노메터. 고정이 돼 있어요. 됐죠? 네. 이게 크로라이트. 굉장히 중요한 강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데 흙이 뭐냐, 토양이 뭐냐 물을 때는 반드시 요 지식하고 요 지식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토양이 전 세계에서, 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대륙에 열대 밀림이든 사바나든 스텝이든 그 속에 밑에 일어나고 있는 게 보세요. 스맥타이트, 릴라이트, 케올리나이트 이런 용어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 토양에 대해서, 예.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는 칼륨이고, 요거에는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나 하면, 요거에 가운데 들어가 있는 층이 있어요. 요게 조금 특이합니다. 요거에서는. 요거는 뭐냐 하면, Mg, OH2. 예. 네, 수산화 마그네슘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야가 딱 맞기 때문에 요동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건물이나 집은 여기다 지어야죠. 이 토양에다가. 예. 네, 실제로 이거 모르고 지었다가 판판이 실패하는 방이 막 방바닥이 쭉 갈라지고 막 그런 거 봤죠, 여러분들? 예. 네, 전부 이거 관계 있어요? 예. 네, 도집. 비오. 요거 있고. 자. 그 다음에 수소결합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수소결합이 아니요. 그 다음에 수소결합이 아니면 뭐가 오느냐 하면 이쪽에 양이온. 케이션. 양이온. 양이온이 이제 오늘 강의 또 가장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양이온들이 와요. 다 있어요. 양이온하고 그냥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H2O도 있어요. 근데 양이온이 이렇게, H2O가 양이온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대략. 자.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좀 더, 조금, 저기, 머리 식히면서. 이쪽에 이 토양을, 토양학자들이, 지난번에 이제 우리 내가 브레인 강의할 때 브루도만 에어리아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핵심이었고, 브루도만이라는 사람이 한 100년 전에 이 전체 누론을, 피질에 있는 누론을 전수조사 해갖고 세포 형질학적으로 다 분류를 했듯이 동일한 개념이요. 지구상에 땅이 뭐냐 물으면, 예, 땅이 뭐냐 물으면, 땅이 지구상에 이 토양학자들이 땅을 분류한 게 12가지가 돼요. 그 12가지를 다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방법이 없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예, 아주 참 놀라워요. 이렇게 다 이쪽에 되어 있다는 게. 미국 농무성에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이쪽에 이제 개별 이론들이 많았는데. 맨 첫 번에 렌티졸이라는 게 있어요. SOL 해갖고 여기 땅이란 말이요. 토양이란 말이요. 렌티. 렌티졸은 암기하기 쉽습니다. Recent, R-E-C-E-N-T. 자, 어떻게 만드는 이름을, 장명을 어떻게 보여줄게요. R-E-C-E-N-T. 이게 뭡니까? 최근이란 말이잖아요. 그거에 ENT를 따온 거예요. 학자들이 장명이 한 10가지 넘으니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T-졸. 이 소일 그 토양이란 말에다가 최근에 형성된 토양이다. 시작하는 토양이라는 거예요. 그걸 렌티졸이라고 그래요. 자, 렌티졸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하산이 폭발하면
파산제가 나르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토양이 되죠. 그럼 이제 렌티졸이 돼요. 예. 자, 렌티졸이 있으면, 자,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맨 마지막에, 크, 이제 좀 재밌어요. 맨 마지막에 모든 게 가는 운명이 있어요, 이쪽에. 행성 지구 표면에 뭐가 있든지 마지막 운명이 있어요. 그게 다 뭐냐면, 산화된다는 거예요. 산화된다는 게. 화성처럼 된다는 거예요. 붉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산화. 그래서, 이쯤.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옥시졸이라고 그래요. OXISOL. 산화된 토양이란 말이죠. 약자로. 됐죠? 옥시졸. 토양 이름입니다. 네. 그러면, 자, 이제 발매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양이.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이쪽에, 자, 히스토졸. 네. 그 다음에 겔리졸. 겔리졸. 예, 네, 대칭으로. 이게 토양의 진화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다이그램 진짜 중요한 게 토양이 언더 그랬죠? 크로노 시퀀스. 시간적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토양이 진화를 해요. 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엔디졸. 자,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다이그램 딱 그려놔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빠져나와갖고, 자, 다 그려놓고 설명하겠습니다. 요게 LED졸. 버티졸. 예. 네. 그 다음에, 알피졸. 그 다음에, 몰리졸. 자, 그 다음에, 울티졸. 포도졸. 스포도졸. 가만히 있어. 하나가, 너도 갑자기 했나. 히스토졸, 겔리졸. 아, 인셉티졸.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다 이름 알아야 돼요. 공부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일단 다음 적어보세요. 예, 12가지 토양 이름입니다. 그리고 저 고급 교과서를 보면 이 토양 하나에 대해서 서너 페이지 다 설명을 해놔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 요 이름을 영어 이름을 알고 그 구글에 들어가갖고 타이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토양의 색깔 해갖고 막 자료가 막 쏟아질 거예요. 예. 12가지 토양에서. 겔리드란 말은 아주 그 냉, 혹독하게 춥다는 말이고, 히스토졸은 청상으로 히스토그램 알죠?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에서 나왔고, 인셉티졸은 뭐냐면, 인셉션이 뭐냐면, 뭐 시작한다는 말이고, 시작되는 점이란 말이고, 엔디졸은 화산재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 아리디졸은, 요게 뭡니까? 아리디. 요게 사막이라는 말입니다. 아리디졸이. 그게 어원을 따라가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리디졸.
버티졸은 수직으로 땅이 쩍쩍 논바닥 갈라듯이 막 갈라지는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알피졸은 요거는 뭐냐면 그냥 만든 이름인데 알미늄하고 FE 철을 내가 알피졸을 붙였어요. 그다음 몰리졸은 몰랑몰랑하다는 말이고, 그다음 울티졸은 울트라, 점점 산화가 울트라가 됐다는 거고, 스포드졸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스포드라는 나무 태운 재, 그래서 나온 말인데, 스포드란 말은 약간 회색 토양이고, 이거는 자 요거는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온성, 이거는 냉성, 찾고 습도가 높은 곳, 따뜻하고 습도가 높은 곳. 이거는 이제 그 열대. 지금 요게 바로 요겁니다. 요겁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 네. 자, 12가지 토양 이름이라는 거야. 자. 자, 내가 요다가 지식에 대해서 잠깐 한 1분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쭉 관찰해 봤더니 지식이 두 종류가 있어요. 지식이 두 종류 있는데, 일반 지식이 있고, 학습 지식이 있어요. 일반 지식은 뭐로 됐냐면, 아는 것을 아는 것으로서 설명하는 거예요. 용어가. 그럼 이걸 일반 용어죠. 일반 용어는 다 알죠. 우리가, 일상 우리가 그 법알로 이야기, 우리가 그냥 뭐 잡담을 하든지 뭐 드라마를 보든지 다 일반 용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새로운 정보가 생성이 안 돼요. 자, 지금 이어 봤을 때 아마 이쪽, 저도 뭐 좀 한 3년 전에 다 처음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 여러분들 결정하셔야 돼요. 대부분 이제 여기서 학습 지식을 넘어갈 때는 학습 지식은 뭐냐면 학술용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자기가 해보지 않는 분야면 깡그리 몰라요. 그 다음 이거는 학습용으로 되어 있고 이건 전부 다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됐죠?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암기를 안 하면 초등학생이나 대학 교수는 다 동일해요. 접근을 못해요. 다 깡그리 모르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다 개념으로 됐고 일반 용어로 된 이거는 아는 것으로서 아는 걸 설명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이 생성이 안 돼요. 입만 아파요. 그래서 저는 우리 회원들한테 내가 아는 사람들 항상 얘기해요. 공부를 하고 싶으면 일상 용어를 쓰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딱,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거 암기하고 싶은 생각이 확 떠올라요. 그거 막 굉장히, 이거 암기가 간단찮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암기하는가 방식을 이야기 드릴게요. 이렇게 한참 계속 이 생각에 젖어갖고 적어도 일주일 이상 있다 보면 갑자기 알고 싶어져요. 그건 대단한 욕망이에요. 욕구요. 뭐 가려운 거 이상이에요. 내가 저걸, 저 용어를 알아야 되겠다. 왜냐면 교과서를 봤더니 저 용어를 몰랐더니 뭐 아무도 해결이 안 돼. 이 용어 하나를 갖고 서너 페이지 설명하고 있어. 처음부터 개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저도 처음 저걸 이걸 암기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처음에 갈등이 있어요. 그때 학습 지식은 전적으로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 교수나 초등학생이나 처음 만나는 분들은 다 동일하게 몰라요. 그러면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알파벳 배우듯이 그거 용어를 암기를 해야 돼요. 그 공부를 하든지 포기하든지 용어를 암기하든지 두 개 선택밖에 없지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게 제가 하는 과학 운동의 본질이에요. 다른 선택이 있어, 그래서 다른 선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년간 공부해도 계속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몇 년간 계속도 자기 편한 용어로 이야기해달라는 거야. 이거 아니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식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일반 지식이 있고 학술 지식이 있는데 학습 지식이 있는데 일반 지식은 자기가 아는 용어로 일상 용어로 그걸 설명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이 생성이 안 돼요. 여는 학습 지식은 반드시 개념은 학술 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학습 새로운 분야를 들어갈 때 두 종류밖에 없어요. 우리 선택이 없다는 걸 딱 깨닫는 순간 암기를 해야겠다. 확 욕구가 올라요. 암기를 하든지 그 분야 공부를 포기하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미봉책으로 그걸 자기가 알고 있는 일반 용어로 갖고 설명하려고 노력해 보는데 그게 판판이 실패한다는 걸 알면서 효과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정도면 공부를 할래? 용어를 암기할래?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낸 책이 유니버설 랭귀지요. 자연과학은 전적으로 네, 학술 용어로서 되어 있고 그 학술 용어를 자기가 암기를 하든지 그 분야를 포기하든지 두 개 중에 한 개 방법이 없어요. 그 정도로 딱 각오가 서면 이거 집중하면 한 10분, 20분만 다 암기돼요. 막 딱 집중하면 딱 암기돼요. 예. 예, 좋습니다, 원장님. 그래요. 그래서 좀, 예, 그래요. 요거, 그러니까, 그래서 함성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일어나게 침대에 누워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너무 마음에 들어. 이 다섯 가지 개념이. 아, 진짜 우리 죽으면 토양으로 가잖아. 그리고 이 밭에서, 논에서 생산이 안 되면, 뭐, 깡그리 뭐, 긴장할 거 없잖아요. 농업혁명 이후로 다 뭐, 이게 식량 생산 다 사라지고, 진짜 알아야 될 거는 토양이다. 그게 확 올라요. 그 때문에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구의 황홀한 피부다. 그리고 학술적 데피니션을 만나면 3차원적 동적 자연체다. 뭐가? 소일, 토양이.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암석학을 다 알아야 된다. 리소스 시퀀서. 그 다음에 클라이모 시퀀서. 지구의 기후를 다 알아야 된다. 기가 막히잖아요. 토양을 하는 당연히 기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 바이오 시퀀서.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논의 논바닥의 색깔이 뭡니까? 이런 거. 약간 회색이잖아요. 진회색이잖아요. 그럼 왜 논은 왜 진회색일까? 밭은 주로 무슨 색깔이요? 붉은색이잖아요. 약간 주황색 붉은색이잖아요. 황토색이잖아요. 왜 그럴까? 우리 평소에 노상 봤지만은 대답 못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여기는 물로가 차있기 때문에 여기는 산소가 이쪽에 이게 유기물이 부패가 되고 나면 산소가 전부 다 없어요. 그럼 이쪽 노는 간단히 환원이요, 환원. 환원 색깔이요. 그러면 FE2 색깔이요. FE3가 아니고, FE3가 붉은색이 되고, 요게, 그러면 회색이 돼요. 예. 자, 예. 자, 자, 이제 좀,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토양은 토양학자들이 12개로서 구분했구나 했고, 이게 이제 간단히 보면 옥시졸은 바로 요겁니다. 옥시졸은 뭐냐면 산화가 됐는데, 뭐가 산화가 됐냐면 최종 살아남는 자는 두 개예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요. 해보면 두 개밖에 안 살아남아요. 누구? 알미늄이 살아남아요. Al2O3 산화됐죠. 옥시데이션. 그 다음 또 누가 산화되냐면 붉은 철이 산화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걸 보면, 지금 이게, 야도, 고령토, 몰랑구나 찰흙, 찰흙은 약간 회색이기도 하고, 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럼 찰흙 속에도, 궁극적으로 찰흙도, 궁극적으로 야밖에 없다는 걸, 없는 걸 알게 돼요. 자, 이걸 분해해 볼게요. 찰흙을. 고령토입니다. 고령토도 뭘로 되어 있나 봤더니, 이걸 한번, 이걸 보면, Al2O3 하고, 두 개의 SiO2하고, 뭐가 되었냐면 두 개의 물 분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었냐면 이 고령토는 어디로 가는가? 운명이 이 분자식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유니버설 랭귀지죠. 왜냐하면 자, 이게 어떻게 되었냐면 실리콘은 녹습니다, 물에. 야는 물에 녹아서 바다로 가버려요. 야는 정발해버려요. 뭐가 남죠? 야가 남죠. 그래서 야가 되는 거예요. 네. 토양학, 양자역학만큼 엄밀한 학문입니다. 해보면 너무 간단해요. 조금 초기에 이런 거 다 통과하고 나면, 와, 그냥 다 읽혀요. 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이런 종류 한 서너 개 암석하게 보여줬죠? 하면, 팩터링 아웃, 인수분해돼 나오는 게 야하고, 다른 암석에는 뭐가 나오냐면 철이 나와요. 최종 성자는 야요. 야만 살아남은 표면이 화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축이 바로 크로노 시퀀스예요. 암석이, 그렇게 토양이 암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암석이 분해되면 이런 식으로 토양으로 바뀌어가는 이 타임 화살표. 일로 가는 게 타임이에요. 네, T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다 일로 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히 어느 지역에 가서 붉은색이 많으면 오래된 토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네. 그 다음에 회색이 많으면 산소가 안 들어간대요. 그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도랑 같은 거, 옛날 때 저 도랑 치면 검은 흙이 나오잖아요. 회색하고 검은 흙이 나온 건 산소가 못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그 얇은 천이 왜 산소가 못 들어갔을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산소가 다 소모가 되어버렸어요. 왜?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이 다 소모가 되어버렸어요. 네. 자, 그럼 요 조금 머리 식히면서 유기물 분해에 대해서 조금만 이렇게 토양학의 여기에 지금 보세요. 바이오 시퀀스를 정하게 하셔야 돼요. 토양의 색깔이 일부 바이오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자, 조금 더 진도 나가고 갑시다. 지금 이제 큰 덩어리가 몇 개 안 남았어요. 두 개 정하게 하시면 돼요. 토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거 암기하는 거. 요 구조 다섯 개 기억하는 거. 그 다음에 요 12개 토양 이름 기억하는 거. 이제 그 다음 되면
이거 사이에 서로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양이 뭐죠? 크로노스 계속 있다면 야들 흙을 구성하는 이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이제 요거 그림을 그리면 네. 자 해봅시다. 네, 저기 장석의 이름이 자, 좀 빨리 합니다. 플레기오 클라스 펠드스파 그 다음에 오소 클라스 펠드스파 자, 요걸 사장석, 요거 정장석이라 그래요. 저 말씀드리면 사장석 같은 경우는 이쪽은 나트륨하고 칼슘이 많아요. 이쪽은 칼륨으로 되어 있어요. 다 장석 그 암기를 했으면 금방 이해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있는 덩어리는 이쪽은 머스크바이트. 머스코바이트 나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바이오타이트 흑운모 머스코바이트는 백운모고 바이오타이트 흑운모입니다. 흑운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크로라이트 녹리석 이 시스템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파이로진, 희석, 그 다음에 엠피볼, 각슴석, 그 다음에 NA2O, 그 다음에 CaO. 소다스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석류. 굉장히 큰 집합입니다. 일단 장석류. 거의 암석을 다 이제 그 우리가 다 그런 것도 암석 전부 다 등장했어요. 야들이 이 전체 이 암석들이 다 일로 바뀐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집합이 되느냐 하면 그룹핑이 되느냐 하면 첫 번째 이렇게 와서 바이오 머스코바이트까지 간을 하는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크로라이트, 녹염석에서 이 전체를 간을 하는, 관련되는 집합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집합은 뭐냐 하면, 여기서 바이오타이트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도. 바이오타이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됐어요. 이 자료도 딱 교과서 하나, 아주 그 세계적인 유명한 교과서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거의 암석 전체다를, 강물 전체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두 개. 하나는 칼륨, 하나는 마그네슘이 빠지면 이어서 형성되는 게 버티큘레이트예요. 버미큘레이트. 예. 버미큘레이트. 좋아요. 예. 자, 이제 이번 강의 듣고 난 사람들은 이제 흙에 살리라 예, 해도 됩니다. 그 말이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이제 흙에 살리라. 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는지 이제 이 흙입니다. 전부 다 흙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버미큘레이트 했죠? 요거죠. 예. 이 버미큘레이트 그러니까 자, 이 그림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림인가 보세요. 이 전체 이 한 10개 되는 이 미네랄에서
칼륨이 빠지고 마그네슘 빠지면 이 그룹에서 마그네슘 빠지고 이 그룹에서 칼륨이 빠지면 버뮤클레트라는 토양의 미네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토양학은 내가 대표로 했더니 이 다섯 개밖에 없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간단해요. 예. 처음에 용어 몇 가지만 딱 간만 돌파하면 예. 자, 버뮤클레이트가 있고 그다음 버뮤클레이트에서 또 마그네슘 빠지면 되는 게 예. 스맥타이트. 아, 예. 좋아요. 아, 맞아요. 하나, 요런 거 하나들. 요까지. 아, 그래요. 좋아요, 회원님. 예. 스맥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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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맥타이트 요거서 빠져가는 게 마그네슘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 버뮤클레이트에서 마그네슘 빠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처음 다 원자 이온에 관한 이야기예요. 암석학은. 자, 그 다음에 좀 말합니다. 그 다음에 스맥타이트에서 뭐가 빠지면 케올리나이트가 되느냐 하면 요 다음에 이제 케올리나이트입니다. 케올리나이트. 요거 바로 칼륨 빠지면 돼요. 칼륨이 빠지면 케올리나이트. 예. 자, 그 다음에 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최후의 승자는 누구냐 하면 전부 다 우리는 행성 표면에 있는 모든 존재는 이 운명을 벗어날 수 없어요. 예, 붉은 행성이 돼요. 예, 바로 뭐냐 하면 알미늄하고 옥사이드 Al2조고요. 그럼 이렇게 적어도 돼요. Fe하고 산소하고 철 만나고 산소하고 알미늄 만나는 거 다 기결이 돼요. 그래서 야, 우리 운명을 알아요. 토양의 운명은 일로 가요. 토양은 나의 몸 일로 가요. 예. 그리고 또 다른 길로도 갈 수 있어요. 반대로 갈 수 있다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어떻게 가느냐 하면 이쪽에서 위에서 한 그룹이 있는 이 그룹이 일라이트예요. 운모입니다. 운모. 조그만 운모 파편이요. 일라이트가 사실은. 미세 운모라 그러는데. 자. 야는 여기로 갈 때, 야는 칼륨이 많아요. 자,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일라이트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 칼륨이 가득 바뀌어 있다고 그랬죠? 야가 하나씩 빠지면 다른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조 다섯 개 말면 웬만한 거 다 이제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예. 칼륨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쪽 그룹에서 나오는 게 크로라이트예요. 크로라이트. 이걸 바탕으로 나중에 이제 지구상의 생명의 출현, 동물, 식물의 출현, 당연히 토양에서 나왔잖아요. 네, 이거 바탕으로 하셔야 돼요. 나중에. 네, 이게 크로라이트. 크로라이트는 마그네슘이 많아요. 내가 요 했죠. 요 마그네슘 있죠. 야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라이트로 갈 때는 마그네슘 빠져나가요.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또 이렇게 변형이 돼요. 서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 흙이 토양이 참 간단한 이야기 아니구나 하는 걸 느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빠져나가요. 예. 됐죠? 뱅글로 이렇게 나가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개가 또 바뀌어요. 참 대단한 자료인데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칼륨이 빠져나가면 스맥타이트가 돼요. 일라이트가 스맥타이트가 돼요. 예. 네. 근데 반대로 스맥타이트에서 칼륨을 공급해주면 플러스 칼륨 해주면 일라이트가 돼요. 자, 일라이트 되려면 맞죠? 칼륨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요 다이언 그리고 매칭해보면, 아, 저렇게 해야 됐다는 거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지금 요도표 가보면 다 됐죠. 그 다음에 지금 요 두 도표를 요거 극세를 이렇게 한 이유는 바이오 타이틀을 열까 안 열 건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중심으로 바이오 타이틀 중심으로 이쪽은 뭐가 많냐면 K가 많은 거예요. 이 암석들이 이쪽으로 많은 거는 뭐냐 하면 칼슘,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FE, 그 다음에 나트륨. 이게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달리 그려주는 거예요. 네.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쪽에서 잘 보세요. 요거에서 지금 요거에서 나오는 경우하고 요것이 나오면 양상이 달라. 요것이 나온 거는 바이오 타이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려놓고 한번 따져보세요. 요거 미묘하게 다르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는 나중에 이제 웨더링, 풍화가 되면, 이 시스템 풍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은 세 갈래로 운명이 달라져요. 풍화가 돼서 한 갈래는 이렇게 가고 또 한 갈래는 이렇게 가요. 자, 마지막으로 이 갈래는 이렇게 가요. 자, 이 그림하고 지금 이 오늘 그렸던 이 전체다가 이 그림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플랫폼이라는 게 어떤 학문 새로 들어갈 때나 플랫폼 찾는데 이 그림 플랫폼이에요. 이 그림 보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토양을 내가 알 수 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스맥타이트, 캐롤라이트, 일라이트, 이거 모르겠다. 그럼 이거 뿌리 뽑아야 돼요. 그 다 봤더니 이제 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요거 보시면 여기에서도 지금 최종 이쪽에 저 표면에 뭐죠? 두 개 생기잖아요. 알루미늄 산화물, 철 산화물이 나오고 이 최종 운명이요. 왜? 지구 행성 지구에는 기체 상태에 산소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린 도망갈 길이 없어요. 우린 도망갈 길이 없어요. 행성 지구 표면에 있는 어떤 존재도 노화든지 죽음이든지 그거는 산소하고 만나는 현상이에요. 네, 나중에 산소하고 만나는 과정을 내가 쭉 설명드릴게요. 반드시 산소하고 만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야로 가요. 피하다가 산소는 항상 있어요. 피하다가 나중에 한방 맞아갖고 가는 거예요. 총알 다 피해갔는데 편안하게 마지막에 한방 맞아가는 거예요. 그걸 빨리 맞느냐 늦게 맞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빨리 죽느냐 늦게 죽느냐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는 행성 지구에 산소가 출현했다는 이 하나. 생명의 진화는 다르면 산소의 출현이에요. 산소의 진화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생대 동물의 진화할 때 동물의 진화하고 산소의 농도의 변화가 완전히 매칭된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게 뭐 지금 예, 그런 책이 뭐 서너 군데 나와 있어요. 바로 산소를 꺾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암석도 마찬가지잖아요. 암석도 마찬가지 산소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만날 때 이쪽으로 간다면 뭐라 그랬어요? 이쪽이 뭐였어요? 이 만났을 때 뜨거운 핫하고 휴미드 열대 우림이잖아요. 열대 우림이 바로 뭐냐면 이어서 가는 게 핫 휴미드예요. 다 링크되어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쪽은 뭐냐면 핫하고 휴미드 습도가 높은 거예요. 높으면 자,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 뭐냐면 실리콘은 의외로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빠져나가느냐 하면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마이너스 실리콘이에요. 네.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될 때는 자, 여보세요. 여기 실리콘 사라졌잖아요. 이제 됐죠. 이거 분해해보면 요 실리콘 있죠. SiO2 있죠. 야가 녹아버려요. 그럼 야밖에 안 남잖아. 야는 물이고. 그래서 내가 전 시간에 암석학에서 이런 공식을 한 4개 적어줬죠. 그거 암기하시면 운명이 다 보여요. 인수분해 딱 해보면 모든 암석을 딱 인수분해 해보면 요거 두 개가 딱 나와요. 예. 네. 다 산소하고 만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최저품이 철은 적어도 한 50% 돼야 최강해요. 그냥 뭐냐면, 그냥 아무 데나 끌어갖고 1톤 만들면 그게 500g이 철이요. 그 정도로 철하고 알루미늄은 네, 지구상에 그렇게 많은 거야. 예. 네.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하면, 래피드. 래피드 베이스 리치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보냐면 용탈이라 그래요. 요 한자 말인데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용은 녹인단 말이고 녹여서 제거한다. 그러니까 케미컬적 반응이 일어나고 뜯어내는 거야.
그렇게 급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저 고량도. 그 다음에 이거는 마그네슘 밴드. 이런 마그네슘 많은 밴드를 통과하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도 동일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그룹하고 요 클로라이트하고 요 그룹이 어떤 변화를 겪으면 요도 세 개로 가는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여러분들 모든 광물의 운명을 지금 운명도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 다이어그램이. 예, 흙이라는 게 흙 속의 강물들이 이렇게 서로 바뀐다는 거예요. 엘리먼트가 빠져나오고 들어오고 하면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그 토양이 당연히, 자, 이게 무슨 말이잖아. 크로노시켄스. 그 다음에 리소시켄스. 예, 오가닉시켄스. 진짜 자연과학의 종합판이 토양이에요. 양자역학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학문일 수 있어요. 정말 토양학이라는 게. 예. 그래서, 자, 요거 동일하게, 요거, 요로 가는 길은, 뭐냐면, 슬로우. 속도 좀 느려요. 슬로우, 베이스. 자, 베이스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염기입니다, 염기. 예. 베이스, 리칭. 예. 그 다음에, 래피드. 베이스. 리치, 염기 용탈. 그 다음에 이거는 동일하게 핫 앤 휴미드, 열대지방. 휴미드인데 여기서는 뭐가 빠져나가면 당연히 실리콘이 빠져나가요. 네, 실리콘하고 그건 다시 한번 적어드릴까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내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를 지표를 조사했더니 지난 시간에 이거 했죠? 아,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게 어떻게 됐어요? 65, 15, 5, 4, 3, 이랬나요? 예, 네, 이랬을 거예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구 지표에 있는 모든 광물을 분해해보면 이런 퍼센트로 되어 있어요. 그게 반드시 가장 많은 게 SiO2요. 유리요. 모래요, 모래. 이게 가장 많아요. 예. 그래서 최종 간단해요. 모든 토양이 마지막 남는 거는 모래하고 산화철이요. 산화철하고 산화림이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저거하고 딱 이어보면, 아하, 참 이해되네. 아, 이게 무슨 말이네. 됐죠. 이 다이어그램 대단한 다이어그램이에요. 네, 이건 양보하지 마세요. 요거 양보 안 하면 이제 흙이 뭔지 알아요. 흙은, 흙의 구성요소는 다시 한번 요까지 한번 더 일부만 더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보세요. 이 도표는 직관적으로 오는 도표예요. 위에 거. 강우량, 강수량, 그 다음 기온, 정발량, 이걸 갖고 기후대가 다 결정돼. 오케이. 그건 알 수 있어. 그러면 그런 기후대에서, 자, 비가 많이 오면 땅 속으로 스며들면 그게 풍화작용의 핵심이 빗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빗물에서 40m까지 안에 들어가서 이 암반을 부식을 시켜버려요. 웨더링을 일으켜요. 그럼 여기서 바뀌어진 암반이 바로 이쪽에서는 얇게는 고령토가 돼요. 진흙, 찰흙이 돼요. 그 다음에 더 밑에 들어가면 스맥타이트, 일라이트, 예. 이거 처음 들어본 용어예요. 근데 이게 전지구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생각하세요. 우리가 상적으로 가슴에 손을 가슴에 흙이라는 게 뭐예요? 토양이라는 게 뭐예요? 바위는 아니잖아요. 바위가 녹아갖고 뭐가 흘러나오고 그걸 쭉 한 게 흙이잖아요. 네. 그럼 반드시 그걸 쭉 하게 되려면 화학적, 물리적 작용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작용이 한 10만 년 단위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위를 하나 놓고 흙이 되는 과정을 아주 비디오, 슬로우 비디오로 찍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한 10만 년 동안 비디오 테이프를 돌린다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굉장히 중요한 사고실험이에요. 돌려보면 10만 년 동안에 거기에 얼마나 많은 벌레들이 와서 죽었겠어요. 이 큰 바위가 얼그러져갖고 빗물에 해갖고 쭉쭉 갈라져갖고 왕모래가 됐다가 왕모래 사이로 바퀴벌레가 들어가 죽고 그 다음에 뭐 온갖 벌레들이 죽고 박테리아들이 모여들고 식물뿌리가 들어가고 이거 10만 년 동안은 개선해보세요. 가슴 멍멍해요.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 딱 한마디로 요기해놨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리소스 시켄서. 바위가 얼그러져가 왕모래가 되고 자갑모래가 되고 실트가 되고 크레이가 되고 하는 과정. 자, 그럼 크레이가 핵심이잖아요. 여기 와서 점토. 크레이가 되려면 암석 하나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크레이가 되려면 뭐죠? 보세요. 크레이 소일이잖아요. 미네랄, 물, 공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 공기가 핵심이요. 자, 이 공기는 뭘 의미하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 바위가 이렇게 있다 싶다. 이 바위가, 자, 이 바위가 아니고 흙을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봤던 흙이 이제 다시 보일 거예요. 흙이라는 게, 저 그리기도 없죠. 흙을 어떻게 그려요? 그럴 수 없잖아요. 자, 이게 흙이랍시다. 흙의 샘플이랍시다. 그러면 흙은 어떻게 되었나 하면, 바위 조각이 45%예요. 이 바위 조각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다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리소스 시퀀스예요. 두 번째 뭐냐면, 여기에 당연히 빈 구멍이 있잖아요. 빈 구멍은 뭐예요? 에어로 되어 있잖아요. 에어가 25% 되어야 돼요. 근데 비가 오면 잘 보세요. 논에 있는 흙 끝에면 어떻게 돼요? 비가 오면 이 사이를 뭐가 다 차지해버리겠어요? 물로 차버리죠. 그럼 에어가 어떻게 돼요? 에어가 0% 되잖아요. 그러면 숨을 쉬어 못해요. 여기 있는 모든 박테리아 죽어요. 됐죠? 완전 상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논은 회색이 된 거예요. 이걸 환원적 환경이라고 그래요. 여기 저것도 이게 그냥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토양은 배수가 잘 돼야 되는데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물이 잘 빠져줘야 공기가 25% 있어줘야 되잖아요. 빈 구멍 25% 있어줘야 이산화탄소, 산소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됐죠? 바로 이 점이에요. 이 퍼센트가 저항한 퍼센트예요. 이게 대충 나온 게 모든 교과서에 나와요. 토양의 흙의 데피니션이 뭐냐면 이런 비율로 돼 있다는 거예요. 흙은. 근데 이 공기, 빈 구멍을 비 오면 가득 차버리고 나면 배수가 안 된 토양은 항상 뭐냐면 회색이나 검게 보여요. 그러면, 자, 그러면 물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짝 마른 땅, 사라 사막, 몽골 사막 가면 물이 없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야가 없으면 공기 가득 차죠? 그러면 물 없는 대신 암석하고 공기에 산소가 만나면 뭐죠? 붉은, 예, 산화철이 이 문명을 타고 이쪽으로 가버려요. 됐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한 네 개 모두를 다 암기하고 나면 스스로 다 재구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토양이 보여요. 와, 보여요. 그래서 이게 진짜 대단한 이야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건 엄청난 이야기 됩니다. 톤토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가 낮고, 자, 또 이 상식 중에 하나만, 온도하고, 그 다음에 케미칼 반응하고는 온도가 10도 올라가면 케미칼 리액션의 속도가 두 배로 늘어나요. 당연히지. 열받으면 뜨거워지면 빨리빨리 되잖아. 그래서 여기 온도가 낮은 데다가 비가 적게 오죠. 그러니까 케미칼 작용이 굉장히 느린 거예요. 느리면, 자, 이거 금방 타이가 지든 어떤 줄 알아요? 타이가 지든 나무의 비침력 수렴이 떨어지면 그게 분해가 돼요? 안 돼요. 온도가 낮고. 박테리아가 있어도 온도가 낮기 때문에 분해를 빨리 못해요. 그러면 이 유기물, 나무 이파리들이 계속 쌓여 있어요. 그렇게 된 그 지형이 뭐냐면 바로 스포도조류예요. 이게 스포도조류. 냉습이라고 그랬죠. 스포도조류 토양은 뭐냐면요. 비가 적게 오고 온도가 낮고 하면 유기물이 분해가 안 돼요. 그럼 그대로 쌓여요. 표청에. 네. 전부 다 이 여러분들 진짜 재밌는 이야기예요. 저기. 자, 예, 됐죠. 다시 한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아, 이 축이? 아, 이거는 축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뭐, 이게 저,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이게 사하라 사막, 이렇게 해도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예. 네. 이 Y축만 의미가 있어요. 예. 네. 이게 그러니까 기후대잖아요. 예를 들면 전지구의 스텝 지역이 얼마나 많아요? 남미도 있고, 유라시아, 몽골에도 있고, 뭐, 저, 아프리카 동부에도 있잖아요. 그게 다 적용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세요? 예. 이 X축은 어떤 노칼로 된, 우리나라 땅 뭐 수십 배쯤 되는 노칼로 된 지역의 스텝 지역, 침력 수림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야. 됐죠? 그래요. 자, 조금 이제 요가 바이오 쪽을, 지금은 이제 리소 시퀀스하고 클라이오 시퀀스는 어느 정도 감 잡았죠? 바이오 시퀀스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바이오 시퀀스. 그, 몇 가지 그 공식을 한번
한번 딱 들으면 평생 안 잊어버리는 공식을 보여드릴게요. 4CH 플러스 5O2 하면 2CO2 no 4CO2 4CO2 플러스 2H2O. 자, 당량 한번 체크해 보세요. 카본 4개, 4개, 산소 10개, 8개, 10개 됐죠.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연소 과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석탄 공식입니다. 가장 간단히 쓰는 석탄 공식이에요. 석탄 석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석탄 석유는 C하고 H로 된 거고, 요거의 N, EN, 요렇게 된 거예요. 이게 석유입니다. 석유는 어떻게 됐나 하면, 석유는 좀 그냥 적어놓으세요. 3500m에서 4000m. 지표에서 대창 4km에서 이르고, 온도가 100도에서 대략 130도 정도. 150도 넘어가면 석유가 안 됩니다. 뭐가 되냐면 천연가스로 바뀌어버려요. 동일한 물질이 기체로 되어버려요. 네. 요런 거 좀 기억해 놨습니다. 전부 다 보면 석탄도 이거 마찬가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CH로 쓰면 돼요. 석탄도. 가장 간략한 얘기인데. 네. 됐죠? 요게 석탄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굉장히 많죠. 산소가 다섯 분자가 들어가면, 자, 요거 하나만 암기하면 이제 다 이해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적어보세요. 석탄을 또 태운다. 석탄 네 분자를 태우는데, 이번에는 통풍이 잘 안 돼갖고 산소가 세 분자만 가담을 했다. 연소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요거에 동일해요. 4가 나오는데, 이때는 산소가 모자르기 때문에 CO가 돼요. 그리고 타고 나면 항상 물이 나와요. 물 두 분자 나와요. 뭐 암기 그냥 되죠. 따져보세요, 되지. 이게 뭐냐면 연탄 잘못, 연탄 깨서 취하면 죽잖아요. 그게 뭐냐면 연탄이 활활 타면 괜찮아요. 연탄이 불이 잘 안 붙고 연기가 자주 나면 일산화탄소 깨져. 왜? 산소 농도가 낮아서 그런 거예요. 예. 자, 세 번째 공식 한번 보세요. 동일하게 4 석탄을 때우는데 이번에는 극단적으로 산소가 부족해. 산소 한 분자밖에 없어. 밀폐된 공간에서 불을 붙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4C가 나오는 거예요. 5가 줄어드는 거예요. 나 이거 옛날에 책에서 먹었어. 얼마나 기분 한 번에 다 암기돼. 이게 대칭의 법칙이에요. 순서의 법칙. 거들할 거예요. 이거 누구나 암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 이거 혹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거름이요. 됐죠? 불안 달 때 거름부터 나잖아요. 매운 연기 많이 맞죠? 검은 연기. 바로 이거요. 됐죠? 예. 네, 공부 이렇게 재밌어요. 이거 하나만 암기하면 활활 타는 불, 그 다음에 설설 타는 불, 설설 타는 불에 연탄 깨서 죽어요. 그 다음에 아예 산소가 적게 들어가면 거름만 나오고 불 안 붙어요. 이게 카본이잖아요. 거름이요. 자, 요걸 딱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 볼까요? 자, 또 한번 태워볼까요? 태우는데 이번에는 C하고 H가 있는데 거기다가 또 산소까지 있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C6H12O6라는 물질을 확 한번 태워봐요. 산소 6개 들어가 태우게 있어요. 뭐 이거하고 거의 같잖아요. 이 산소만 들어가고 동일해요. 이거 산소 들어가고 불타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전부 다 암석이든 나무든 사람이든 행성 지구에 있는 모든 존재는 이 운명을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너 지난번에 강의 핵심 뭐였냐면, 생명체는 뭐냐? 아, 몰랑몰랑한 암석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드러운 암석, 질퍽한 암석. 이게 구분이 없어져요. 왜 이 공부에 내가 이렇게, 그렇게 올인하고 싶냐면요. 아, 궁극적으로 그거예요. 생물하고 강물을 구분한다는 게, 더 깊이 올라가면 넌센스에 가깝다는 걸 알아요. 그게 사라져요. 우리 빨리 사라져야 돼. 흙으로 갈 거 아니요. 예. 네. 그 미리 준비하잖아. 그러니까 뭐, 저 요즘 뭐야, 그 죽음에 대해서 뭐 그런 거 하고, 그 호스피스 하는데, 호스피스 가장 중요한 항문화 이걸 봐야 돼요. 이거는 매듭 없이 그냥 무덤 들어가는 길이에요. 매듭 없어요. 그 대신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는 다 암기하고, 적어도 토양학 거의 한 7, 8페이지 되는 교과서 하나 몇 킬로 다 통과하고, 세계적 교과서 몇 권을 다 통과하고 나면, 아, 이제
내가 그동안 동물하고 위 유기체하고 무기물하고를 구분했던 게 이거 보세요. 이 토양 속에는 바이오 시퀀스도 있지만은 리소 시퀀스, 무기물하고 유기물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잖아요. 구분 없어요. 다 들어가야 돼요. 토양이 더 위대해요. 토양의 한 구성 요소가 생명이에요. 토양은 생명보다 훨씬 더 큰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걸 이쪽에 대가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구에 항울하다는 말이 여섯 꽃이 피었으니까. 네. 누구 그러죠? 우리 모토가 뭐였냐면, 예. 바위에, 예. 별빛이 스며들어 꽃이 피었네. 그 이야기요. 바위에 별빛이 스며들어 꽃이 피었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게 토양이라는 이 자체가 생명을 품고 있는 거예요. 반대는 아니요. 생명은 토양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예. 나는 이 교과서에 이 대목을 읽으면서 진짜 막 잠이 안 와요. 하루 종일 이 대목이 안 떠나가요. 이게 더 중요한 게 시퀀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브루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강의할 때, 혹시 강의 들은 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시퀀스, 액션 시퀀스, 그게 핵심이다라고 내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생명현상에서도 우리가 의식을 만들고 사고를 만드는 것도 시퀀스예요. 한번 단발적인 현상은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단발적인 현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내가 이걸, 이 개념을 언제 얻었냐면요. 2000년도에 그 새로운 시대가 이제 전개됐을 때 미국의 공학자들한테 인류 역사상 인간이 발명 혹은 발견했는 것 중에 인류 역사를 가장 크게 바꾼 거를 그 10가지를 선정하는 게 있었어요. 미국의 공학자들 다 그 혹시 본 적 있나요? 그게 다큐멘터리 돼 나온 걸 제가 비행기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을 쭉 하는데 인류가 지금까지 만드는 것 중에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게 뭔지 알아요? 다른 이야기 드릴게요. 저 대학원 저 프로젝트 하는데 여러 저 컴퓨터 공학, 전자 공학, 전기 공학 교수들이 모여갖고 공대에서 조인트 그 뭐 저 세미나를 하는데 대학원생까지 다 불러놔놓고 하는데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가 나와갖고 막 IT 이야기를 막 입에 거품으로 막 하고 그렇죠. 그럼 하점 있더니 그 부식 학문인 전기 공학 교수가 뒤에 또 여기 있더니 야, 가서 트랜스 꺼버려. 그 말이 전국을 찌르는 거야. 전기요.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게 전기고, 가장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류요, 전류. 전기라는, 스태틱한 전기는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예, 스태틱한 전기는. 근데 전류라는 요 개념이 핵심이죠, 제가 봤을 때는. 저 경주에 가면 경주에 항룡사 터지도 있고, 그쪽에 가보면 천년 전에 유적지들 있잖아요. 항룡사 발굴터에 내가 10년 전에 해마다 함수 가보는데, 거기 가서 들었던 개념이 그거예요. 자, 항룡사 발굴터에 가봤더니, 그 1000년 전에 거기에 80m 탑이 있었어요. 그 주수들이 다 남아있어요. 거기에 심지어 그 도로에 일부 돌로 포장한 게 있고, 하수도 시스템도 다 있어요. 그러면, 지금하고 다를 게 뭐 있나? 지금 80m, 거의 한 10층도 넘는 빌딩이 들어서 있고, 도로가 되어 있고, 상하수도 되어 있으면 지금이나 뭐 다를 거 없지. 그럼 뭐가 다른가? 인구물 때도 뭐 만만찮고, 그때 거의 그 서울, 경주에 한 100만 정도 살았어요. 그러면 지금이나 뭐가 다르냐? 사고실이면 딱 하나 다르다는 거예요. 뭐? 전기라는 거예요. 그 다른 사고실이 뭐냐면 세종대왕한테 온갖 걸 설명해줘도 세종대왕 앞에 텔레비전을 갖다 놔놓고 한번 설명해보라는 거예요. 세종대왕한테 설명하는데 텔레비전은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텔레비전 막 영상 보이고 하는 걸.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류가 지금까지 이런 모든 산업혁명의 여파는 전류. 컨티뉴스 전류의 발견, 전기의 전자의 시퀀스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이거에서 모든 지금 산업혁명, IT혁명까지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본론은 뭐냐면 시퀀스예요. 단발이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다섯 개의 시퀀스로 되어 있는 거예요. 토양이. 바이오 시퀀스, 리소 시퀀스, 예, 토포 시퀀스, 크로노 시퀀스. 예. 놀라워요. 예. 그래서 요 공식 하에 쫙 전개를 해보면, 아하, 흙이, 이 토양이라는 게 말 그대로 행성 지구의 생명 모든 걸 포함하고 있고 더 많은 여지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는 그 마지막 이 전체 이야기는 어디서 왔어요? 이 강물이, 암석이, 저 바위가 모래가 되다 티끌이 되는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 속에 소위 말해서 살짝 곱살이 끼면서 살짝 들어가는 게 바이오라는 것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엉겨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딱 하니까 이 12개 이름이 그냥 몸에 갖다 붙어요. 저는. 아, 진짜 이게 중요하구나. 예. 예.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학문은 토양학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학문이에요. 이걸 끝까지 추구하면 생명과 무생명 경계가 없어지는 점까지 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뭐 저 종교적 비유도 아니고 엄밀한 사이언스에서 그래요. 이게 여러분 지금 좀 시간만 있으면 좀 더 해드리는데 여기에 분자 구조로 들어가 봐야 돼요. 입이 딱 벌어져요. 아, 그거밖에 없구나. 참으로 그거밖에 없구나. 네. 누로사에서 이거 하나 구분할 필요 없어요. 분자 메카니즘 들어가 보면 지금 여기 보이는 요 구조 있잖아요. 이 구조 나트륨에서 이 구조 일어나는데 이 구조가 바로 아까도 신경 누론의 이온 채널에 이게 저 나트륨 특화적인 그런 채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트륨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물이 조금 더 호흡병처럼 에어 사고 들어요. 다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거 비가 물이 그렇게 중요해지는가를 저 분자 구조까지 내려가면 명확해져요. 바람, 온도 아니요, 물이요, 물. 결정적으로 행성 지구 표면을 바꾸고 토양을 바꾸는 물이요, 물. 그래서 H2O, CO2, SiO2 이 세 가지 분자만 알면 지구 전체 생명까지 다 재구성할 수 있어요. 단일 시스템이에요. 행성 지구에서 일하는 모든 건 단일 시스템이에요. 하나도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동안 엉뚱한 곳을 봤어요. 엉뚱한 곳을. 보세요. 지금 연탄께서 취하는 거 그슬든 거. 자, 그다음 보세요. 자, 이거 석탄하고 같은 거예요. 사실은. 예. 이거 자, 불태워 볼게요. 이거 불태우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너무 재밌어요. 이게 옛날 포도단이잖아요. 이게 설탕 덩어리 같은. 이제 포도단 이거 갖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에요. 참 너무 과학이 진짜 위대해요. 지구상에는 동물, 식물, 학생, 모든 생명체가 에너지 얻는 과정이 요 한 줄에 끝난다는데 이게 과학이 위대하지 않고, 예. 예. 자,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다 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했잖아요. 이거 이제 CO2가 나오고 6개 H2가 나오는 다 알잖아요. 자, 이렇게 쓰면 요거는 이제 고등학생 용이고, 예. 진짜 이 재밌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최종 요로 갑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에서 야를 양성자 가장 핵심이라고 내 이야기해요. 포도당은 결국 이산화탄소가 양성자가 결합하는 덩어리 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이 포도당은 내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염주알 구설이 있어요. 구설이 이게 바로 CO2요. 구설을 연결하는 게 뭐다? 이게 바로 전자예요. 전자하고 양성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전자하고 양성자 붙은 걸 요걸 뭐라 그래요? 요걸 수소 원자라 그러잖아요. 수소 원자가 몇 개 들어 있어요? 12개 들어 있잖아요. 포도당에. 12개 다 싹 빼낼 수가 있어요. 빼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먼저, 이 공식을 음미하는 바가 진짜 대단합니다. 요거에는 12개의 수소를 빼내면 돼요. 야가 우주의 본질이요. 우주의 주인이요. 예. 네. 그래서 12개의 수소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양성자하고 전자를 함께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야가 빼지면 야가 얼그러져요. 얼그러지면 야가 빼내면 야가 기체가 되어버려요. 포도당은 기체가 아니잖아요. 예, 네, 물에 타잖아요. 그래서 빼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먼저, 12개의 양성자가 나와요. 여기서 이걸 고작 빼내면, 요거는 빨간 것이 어떡해요. 워낙, 너무 놀라워. 이렇게 적고 놓으면 본질이 보여요. 12개의 양성자가 나오고,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항상 악요풀이 12개의 전자가 여기서 얽어져 나오는 거예요. 요걸 합쳐갖고 H12나 요렇게 적는 거예요, 요것서. 예. 아무도 이렇게 안 가르쳐.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본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빼내면, 저 요거 빼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얽어져요. 얽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약 얽어지면 남은 거 정리해주면 돼요. 뭐냐면 6개 CO2가 나와요. C6개. 자, 그럼 산소가 보세요. 6개, 12개, 18개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 지금 산소 12개 돼 있죠. 그럼 산소 6개 빼내야 돼요. 산소 6개 있으면 뭐죠? 3O2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요걸 다시 쓰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바로 그 유명한 공식이 나와요. 이게 바로 6CO2의 이산화탄소 6분자에 물 6분자가 나오는 게 이걸 바로 말해서 이걸 호흡이라고 배웠었죠. 이걸 분해 작용이라고 그래요. 박테리아에서 호흡, 분해하고 호흡은 같은 겁니다. 호흡해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살아간다는 말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케미칼적으로 정확하게 살아간다는 말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분해되는 과정이. 호흡이란 말이 살아간다는 말이고 호흡이란 말이 분해하고 같은 말이기 때문에 호흡한다는 말은 죽어간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예, 완전히 예, 대칭을 회복해요. 사이언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포당이잖아요. 밥 먹고 고구마 감자 먹으면서 힘을 내잖아요. 커피를 마시면서 설탕을 먹으면서 예, 산소가 들어가요. 산소는 폐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요. 그럼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면 뭐가 나오냐면 물이 나와요. 내가 지금 활동하니까 물 나오잖아요. 땀이 나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에서 물을 만들고 이산화탄소 흙 띄워보세요. 나오는 숨에 다 내뱉어요. 이산화탄소. 이 과정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 있는 요 과정은 설탕을 포당을 불태울 수 있어요. 종이 불태우듯이 나무 태우듯이 태우면 산소 태우면 이렇게 돼요. 그다음 포당을 더 급히 태울 수 있어요. 그 뭐냐면 요 포당 말고 다른 것은 뭐 폭발할 수 있어요. 근데 요 과정은 뭐냐면 요 과정은 바로 누가 한다? 미토콘드리아라는 박테리아가 하는 거예요. 요게 핵심이에요. 내 구조 왜 이렇게 적느냐 하면 바로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하고 무생물적인 케미스트리하고 바이오 케미스트리가 다른 이유는 속도 차이밖에 없어요. 됐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생화학 교과서에 나온 겁니다. 설탕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포당이 있는데 포당 덩어리 포당 하얀 가루잖아요. 그걸 불태울 수 있습니다. 태우면 폭발적으로 에너지가 나와요. 우리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 그냥 우리 몸이 불타버려요. 그냥 믿거나 말거나 엑스파일 같은 이야기인데 사람이 몸이 불타는 경우 있다고 뭐 이야기 들어보셨죠?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 몸이 포당 덩어리잖아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한꺼번에 탈 수 있어요. 이건 무기화학적으로 그냥 불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생명현상은 뭐냐면 요걸 그 유명한 교과서에 나온 게 이게 화학적으로 불타는 거예요. 생명은 이걸 무수하게 많은 계단을 만드는 뿐이에요. 됐죠? 그래서 요 계단 하나당 뭐가 나온다? ATP가 나오는 거예요. 됐죠? 서서히 조절하는 과정. 죽음을 서서히 조절하는 과정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말은 죽음을 서서히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탁 하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요게 박테리아가 하는 거예요. 요거 다른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나는 이게 정확하게 바이오케미스트리가 아니고 토양학이라고 봐요. 토양학 속에는 한 부분집합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삶과 죽음의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생명의 기원 찾는 것도 놀랍게 되면 여러분들 그 생명의 기원의 책이 국내 한 세 번 정도 번역되어 있어요. MIT의 유명한 그 교수가 썼는 그 책을 내가 많이 소개를 하는데 그 양반이 암석학 전문가예요. 월석을 분석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세계적으로 생명의 기원의 전문가인데 생명의 기원의 가장 중요한 이론이 뭔지 알아요? 점토 이론이에요. 점토의 그 평면에 결정 평면에서 DNA라든지 RNA 생명물질이 어리에이션 됐다는 거예요. 점토가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지질학자가 했던 유명한 말은 뭐냐면 생명은 위대한 지질학적 힘이다. 네. 생명이라는 것은 위대한 지질학적 힘일 뿐이라는 거예요. 네. 생명현상은 지질학 현상의 한 부분집합일 뿐이에요. 네. 자, 이걸 하나 더 보여줄게요. 질소의 세 분자에 수소가 붙으면, 수소 개체가 붙으면 인류 역사 바뀌어버려요. 여러분들 아무리 케미스트리를 근처에 안 간 분이라도 요 공식 오늘 하나만, 요 공식 하나만 알고 가셔도 돼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한번 뭐가 나올 것 같아요? 2NH3가 나와요. 암모니아가 나와요. 세계 역사를 바꾼 겁니다. 적어도 10억 이상의 인류를 살린 거예요. 저 공식 하나가. 저게 무슨 공식? 비료 만드는 공식이죠. 이게 바로 하버 보슈라는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식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버 보슈 공법이라고 그래요. 하버에서 노벨상 받았어요. 1차 세계대전 때. 자, 이거 뒷배경을 알아야 돼요. 요게 암모니아가 바로 저 질산염 바탕으로 한 이게 폭탄 원료가 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폭탄 원료를 어디서 갖고 왔냐 하면 남미에서 주로 갖고 왔어요. 이걸 남미에서 갖고 왔는데 이게 칠레 초석이라고 그래요. 칠레 초석은 뭐냐면 그 남미, 이건 또 지질학을 좀 저쪽으로 하는데 남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남미 이쪽 칠레 앞바다에 이 해류가 흘러요.
이 해류에 멸치떼들이 많아요. 그럼 이 멸치를 잡아먹는 갈매기, 새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면 이 새들이 멸치떼를 잡아먹고 요파에다가 볼일을 보나요. 이걸 뭐라 하면 구아노라 그래요. 구아노 두께가 얼마쯤 되느냐 하면요, 2, 3m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구아노가 케미스트리를 보면 이 속에 이 구아노가 딱딱해져 된 걸 칠레 초석이라 그래요. 유명합니다. 이 칠레 초석, 이 돌로 된 새의 분비물, 새의 그 분뇨죠. 이거를 끌어갖고 수메다 되는 걸 끌어갖고 배로 실어갖고 영국이나 독일에 비료를 썼어요. 자, 졸지 말고 뭐 세계가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비료를 썼는데 그 와중에 칠레 초석을 갖고 독일에서 하약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1차 세계 때 영국이 이걸 봉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어서 칠레 초석을 만드는 전 단계가 암모니아가 필요했어요. 모든 비료의 출발점이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가 필요했는데 암모니아를 칠레 초석 이쪽에서 갖고 왔는데 하약도 만들고 비료도 해갖고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었는데 이걸 영국이 봉쇄했고 독일에서 과학자들이 아주 특명이 내려진 거예요. 암모니아를 합성하라. 국가적인 문제였어요. 이거 못하면 전쟁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의 유명한 화학자 하버가 바로 이 공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간단하면 이 암모니아는 분자식으로 너무 간단해요. 중학생도 알 수 있는 분자식이요. 그런데 이게 자연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간혹 번개칠 때 조금 만들어져요.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공학적으로. 그런데 이 하버라는 천재가 이걸 만들어냈어요. 실제로 우리가 공학이, 자연과학이 인류한테 최대로 기여한 게 뭐냐면 이 공식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도 아니요. 인류가 적어도 어떤 사람 추는데 20억 이상 인류의 인구를 내려준 공식이라는 거예요. 비료. 네,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하버가 찾아냈어요. 촉매가 필요하다는 걸 찾아냈어요. 촉매가 뭐냐면 그 유명한 자철석이요. 마그네타이트. 이걸 촉매로 하고 200기압, 엄청 높은 기압입니다. 200기압의 온도는 내가 정확히 모르는데 고온이요. 한 400도, 500도 이래 될 거예요. 고온에, 고온 챔버에 촉매를 자철석, 마그네타이트입니다. 자석 붙는 이걸 촉매로 해갖고 고온 고압에서 질소께서, 수소께서 다 있으니까 이어갖고 반응을 일으키면 암모니아 나온 걸 만들어냈어요. 네, 이게 인류 역사를 바꾼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도 한 일단의 과학자가 있었어요. 다르게 자 일단의 과학자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여섯 개의 양성자하고 여섯 개의 전자를 조합해갖고 아, 세상에 이거 뭐 촉매고 뭐고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온도, 압력, 그냥 해도 돼. 쓱싹쓱싹 했더니, 자, 어떻게 돼요? 이거 한번 열어보세요. 이렇게 나오지. 기가 막힌, 기가 막혀. 이게 뭐죠? 이게 바로 6H잖아요. 6H. N2 됐죠. 3치 됐어요. 이렇게 한 이 위대한 과학자는 누굴까? 여는 고온 고압이 필요 없어요. 온도 필요한 온도 몇 도인 줄 알아요? 20도 이상이면 돼요. 네. 이거 발견하는 과정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데 어떤 과학자는 간단히 암모니아를 만들어 상온에서 암모니아를 만들어냈어요. 이 과학자 이름이 뭔 줄 알아요? 이 과학자 이름이 네, 제가 줄게요. 박테리아예요. 이제 이해하셨나요? 예. 네. 참 놀라워요. 그런데 세상 공평 나와야지. 여는 고압에 고온에 이런 촉매까지 써갖고 달성했는데 여는 상온에 그냥 하는 거야. 여도 하는데 이 모든 걸 이 모든 비밀을 짊어진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준 존재에서 기적이요. 근데 엄밀히 보면 자기가 정수를 보면 기적이 아니요. 지불해야 할 비용을 다 지불했어요. 그 비용이 뭐냐면 단백질이요. 예, 내가 생명에 가서 무조건 물으면 단백질을 한 80점 준다 그랬죠.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효소라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 생각 배웠던 사람들 다 이제 아, 그 뭔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다. 이걸 다른 말로 효소라 그래요.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무기화학하고 유기화학 구분할 필요 없어요. 이게 더 위대한 거예요. 진짜 이렇게 이걸 딱 보고 나면 와 단백질이 뭐야? 진짜 공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 있어요?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놓고 봤더니 이건 세계사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어떤 쪼매난 미생물이 우물락주물락 온도도 그냥 우리 차원이요. 30도 정도에서 오시오시오시 했더니 그냥 만들어져. 이거 콩가식물, 뿌리혹 박테리아가 매일 하는 거예요, 가들. 그러면,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가정 사이에 근본, 요거도 보세요. 지금 요걸 빨간 걸 적어놓은 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가정 사이 근본의 차이는 뭐예요? 야들은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야들은 분자로 왔다 갔다, 야들은, 물론 이 사이에 분자로 왔다 갔다, 야들은 전자하고 일렉트론, 그렇게 양성자하고 일렉트론을 직접 컨트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게 바로 그 나노 머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뭐야, 그저 나노 머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자 하나하나를 조절해갖고 뭐 레고 블록처럼 삼는 거 있잖아요. 그럼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느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할 수는 있다는 건 원리는 아는데,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하면 주어진 시간에 빨리 대규모로 할 수 있으면 하나하나 하면 뭐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 있어요. 개념적으로. 그러면 주어진 시간에 뭐든지 할 수 있으려면 그 많은 풀이, 그 머신이 필요한데 그 머신이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생물학의 80%는 단백질밖에 없어요. 단백질을 알면 뉴로사이언스에서부터 가상공간에서부터 브레인, 그다음에 인체 생리학, 뭐 동물의 진화 다 끝나요. 제가 봤을 때는 단백질이 뭔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헷갈릴 필요 없어요. 바로 유전자가 바로 DNA가 바로 단백질하고 곧장 링크되어 있잖아요. 생명의 뿌리부터 링크되어 있어요. 이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이게 엄청 중요한 식입니다. 전부 다 뭐냐면 지금 요 우리 지금 이거 호흡하는 과정, 이 호흡하는 과정 또 이렇게 하는 거는 불타는 과정이요. 그래서 서서히 자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야하고의 이야기요. 야를 산소라는 야를 천천히 만나는 거, 가장 천천히 빠른 것부터 할게요. 무지하게 빨리 만나는 거, 마이크로 세컨드 만에 만나는 거. 어떤 물질이 산소하고 마이크로 세컨드한테 만나는 걸 폭발한다 그래요. 폭발이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대단한냐 하면요 시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부 다 마이크로 세컨드 사이에 일어나요. 그 압력이 10만 기압 이상이 생겨버려요. 그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그거보다 좀 더 빠르긴 한데 그보다 좀 더 느리게 일어나는 폭발성이라는 걸 이걸 불탄다 그래요. 불탄다. 이걸 연소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천천히 하는 걸 뭐라 하냐면 녹선다 그래요. 혹은 우리가 동물 같으면 소화한다. 음식을 소화한다 그래요. 녹선다 그래요. 붉은 녹.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천천히 우리 한 100년 사이에 천천히 산소하고 만나는 과정을 예, 늘른다 그래요. 노화라 그래요. 됐죠? 구분 없어요. 시간에 관한 문제예요.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가. 마이크로 세컨드 사이에 마이크로 세컨드에 일어나는 걸 폭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초단위로 일어나는 걸 연소, 불탄다 그러는 거고, 초에서 뭐 몇 시간. 그 다음에 음식물성은, 여러분들 사과 묶고 딱, 사과, 국광, 딱 묶고 베놓고 책상 위에 한번 놔둬보세요. 한 시간으로 가보세요. 뭐, 뻘겋게 돼 있죠? 그리고 산화된 거예요. 사과 속에 있는 철성분이, 예, 산화철 만든 거예요. 전부 다 녹슬어 가는 거예요. 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 전체 이야기는 녹슬어 가는 과정이에요. 죽음도. 조용하게 녹슬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요즘 지질학에서는, 네, 좀 저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산소하고 만나는 이거일 거예요. 지구상에는 어떤 존재도 이걸 피해갈 수 없어요. 요거요. 요 두 과정이에요. 네. 이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네. 결국은 박테리아가, 뿌리혹 박테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단백질이라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생명은 단백질이요. 모든 단백질이 대부분 효소고, 예.
뭐 90% 이상의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고, 생명 현상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단백질 입체 구조의 변화 과정. 그게 생명 현상이라고 그래요. 요 이름 우리나라 말로 된 이름을 좀 아시는 게 녹점성. 그다음에 요거 요 오게닉이 휴머스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휴머스. 휴머스가 80%예요. 예. 네. 오가니즘이 10%. 그 다음에 루터, 식물 뿌리가 5% 정도예요. 요거 기억하시면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핵심이 이제 토양학에서 요거의 바이오 시퀀스가 가담하는 부분이 요 휴머스인데, 휴머스가 바로 부식토라고 우리 들어보셨죠? 네, 부식토. 요 5%를 세분하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부식토는 또 전반적으로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아까 질문 뭐 있었는데 그거 하고 연결해서 쭉쭉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됐어요. 자, 빨리. 자, 토양 산성화가 이쪽에 아주 핵심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해양의 산성화, 토양의 산성화, 암석의 산성화, 혹은 뭐, 물이 알칼리다, 산성이다, 혹은 어디 가서 여행을 갔는데, 저 호텔에서 샤워를 해봤더니 막 비누가 안 생겨. 왜 바닷물에는 비누 거품이 안 일어나. 뭐, 온갖 전체 이야기가 산성 알칼리성에 관한 문제고, 산성 알칼리성만 정확히 이해하면 이 모든 게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알아요. 산성 알칼리 이제 그쪽으로 갈게요. 그냥 우선 이제 생산성 이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로마 그 막강한 로마 군단이 그 어느 나라를 카르타고 싸워갖고 저기 카르타고 했는데 로마 병사가 그쪽 세력들이 다시는 재기를 하지 못하게 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쪽 밭에다가 소금을 뿌려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그쪽에 작물이 재배가 안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염해잖아요. 바다 개간했는데 왜 잘 안 되고 소금 들어오면 왜 농사가 안 되느냐. 네, 간단해요. 소금 나트륨이잖아요. 나트륨 이온이 되면 나트륨 이온은 토양을 분산시켜버려요. 그게 토양을 콜로이드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나트륨이 많은 토양에서는 여러분들 옐로스톤이나 몽골 고비 사막 이런 데 가보면 토양이 보면 제가 이 토양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게 꽤 오래됐어요. 그때도 뭐냐면 특히 저 고비 사막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누구나 궁금해요. 이렇게 그 몽골의 스텝 지방에 가 보면 누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아, 몽골이 여기 완전히 건조한 게 스텝은 비도 오고 간혹 이렇게 나무도 있고 하는데 왜 농사를 안 짓지? 누구나 질문을 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달나라 가서도 뭐 저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땅만 맞다면 뭐 논을 만든 이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 저 푸른 초원을 보면 저 이 유목민족들은 왜 이 농사를 안 짓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유목민족들이 다 농사를 포기한 게 아니고 일부 중간중간 몇 번 시도를 해요. 그래서 결론은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을 조금 봤더니 아 이제 그게 이제 이해를 된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간단한 그 안 되는 이유가 한 서너 가지 되는데 첫 번째 그 나트륨이 올라오면 여러분들 그 저 스텝 지방에 가갖고 초원으로 가갖고 흙을 한번 파보세요. 흙이 우리나라 땅하고 달라요. 흙이 뭐냐 밀가루 같아요. 정확하게 안 뭉쳐져요. 이 분산이 돼요. 마르면 불면 푹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이제 이 구조를 알아야 돼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점토는 판상으로 돼 있어요. 판상으로 되어 있는데 나트륨은 들어가면 나트륨 그 소금 염해인데 NaCl에서 나트륨 분해돼가 들어가면 이 판상에 이 결정 구조에 나트륨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나트륨이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요. 머금고 있고 해갖고 야들을 판을 이게 나트륨 이온 자체 크기가 요만하다면 수화된 나트륨 크기 이만해요. 그러면 수화된 나트륨 이만큼이면 여기 판때기가 만약에 이온이 적을 것 같으면 요 두 판때기가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 두 판때기가 요게 플러스 이온이 오히려 만약에 강하게 땡겨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응집력이 있어요. 그럼 차력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나트륨이 안에 들어가면 나트륨은 원래 크기는 요만한데 여기 물을 호위병처럼 데리고 와요. 그럼 이 크기가 굉장히 커져요.
커지면 이쪽에 마이너스 전기 뜨고 마이너스 전기 이게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역수 힘이 인력이 적어져요. 거리가 멀어지면. 그렇다면 이게 입자가 분산이 돼요. 그래서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린 거예요. 간단히. 그러면 자, 콩가루 집안에 밀가루를 생각하면, 그러면 이렇게 가루 붙으면 물이 잘 통할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떤 문제냐면, 가는 가루가 물을 확 뿌려보면 밀가루 반죽이 되면 끈적해지잖아요. 끈적해지면 물이 통과하는 비침투섭이 되어버려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물로 가득 차고, 비 올 때는 물로 가득 차고 이래갖고 생명체도 못 살고, 그냥, 그래서 끄매요. 디벼보면. 초지에 디벼보면 생명체 못 살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트륨이 들어가면 이 운모판 같은 이 판이 멀어져갖고, 이게 분산되는 거예요, 이게. 네. 자. 그래서 지금 산성 이 문제가, 그러면 산성이다, 알칼이다, 이 전체 이야기는 여러분들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자, 요 몇 가지 개념을 빨리 해보겠습니다. 최종, 자, 암석이 분해되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피지컬, 물리적 분해하고 화학적 분해가 일어나는데,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자, 물리적 분해가 일어났고, 화학적 분해가 일어나요. 물리적 분해는, 여기에 우리 지금 배웠던 이걸 다 적으면 돼요. 이렇게 분해가 일어나요. 그 이걸 1차 락이라고 그래요. 아. 1차 강물이 생겨요. 그 다음에 여기는, 화학적은 용액 상태가 돼요. 자, 1차 강물에 최종 남는 거는 누가 남나 하면, 최종 성자는 1차 강물에는 SiO2가 남아요. 모래. 모래는 아주 근본적입니다. 모래가 남아요. 그 다음에 1차 강물에도 항상 두 가지가 남아. 두 가지가 남는데, SiO2가 남고, 규산질 점토가 남아요. 자, 요거는 성자가 누구냐면, 간단히 Al2O3, SiO2. 요 철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Fe2O3. 자, 요 적어줬죠. 그래서 이렇게 남는 거예요. 예. 네. 요거 중요합니다. 요렇게 두 개 남. 그래서 암석이 분해되면 최종 뭐가 남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쪽에는 뭐가 남냐면 용액이 남는데 용액이 남는 거를 여기 적어 보면 이걸 다 적으셔야 돼요. 용액이 남는 거 칼슘 2가가 나오고 마그네슘 2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칼륨이 나오고 그 다음에 SO2- 가 나오고 NO3- 가 나와요. 네,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Al3가 나오고 Fe3가 나와요. 네. 그래서 네. 요 가장 중요한 게 요런 걸 뭐라고 하냐면 비삼성 그러니까 non acidic base라고 그래요. non acidic base. 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이 베이스는 우리가 말하면 그러니까 비산성 알칼리 염기라 그래요. 알칼리의 염기 같은 말입니다. 네, 비산성 염기. 자, 요거는 뭐냐면 요 두 개가 굉장히 주인공인데 요 두 개를 뭐라 그러냐면 산성 양이온이라 그래요. 예. 네, 여러분 산과 알칼리 모든 바다리나 토양이나 논밭이나 뭐 우리 생명체나 이 산과 알칼리를 나눌 때는 전부 다 이온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그러면 자 이게 왜 산성이 되는가?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Al이 왜 산성 양이온이 되는가? 이 자체 봐갖고 산성이라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왜 산성이 되는지는 이거 봐도 몰라요. 저 이거 치우겠습니다. 좀 보시 자 이거 다른 게 굉장히 중요하면 돼서 그러면 자 이거는 산성이다, 알칼이다, 이 문제는 전부 다 물을 만나야 돼요.
물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자, 물을 한번 볼게요. Al3이온하고 H2O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AlOH3. 자, 2로 해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수식입니다. 선생님들이. 물 두 분자를 만나보세요. 물하고 만나면, 자, 요렇게, 자, 알미늄 한 원자잖아요. 알미늄 이온 하나. 자, 요거 네 개잖아요. 세 개. 그러면, 아, 됐지. 봐요. 자, 내가 할 거 없어요.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요 하나 됐죠? 그 다음, 양성자 지금 수소가 네 개잖아요? 네 개인데 지금 수소 세 개밖에 없죠? 산소? 봐, 갑자기. 한번 맞춰보세요. 갑자기. 양성자 하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양성자 네 개 됐고, 산소? A1 하나 맞고. 감사합니다. 자, 잠깐만.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제 기억났어. H2O로 하면 돼요, H2O. 자,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뭐가 되느냐 하면, Al하고 OH 만들 수 있죠. 이건 금방 돼요. 아, 맞습니다. 이제 찾았어요. 자, 됐죠? 됐죠? No problem. 됐죠? 자,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항상 내가 물을 할 때, 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물을, H2O를, 분해를, 여러분, 케미스트는 항상 이렇게 하세요.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 됐죠? 그럼 여기로 나오면 OH 갖다 붙이고 하면 딱 됐죠?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네. 응? H 두 개. H 두 개. 그렇지. 아, 역시 잘하시네. 전기량 맞춰줘야죠. 자, 전기, 재밌습니다. 그러면, 자, 이건 그냥 나와요. 이게 플러스 3가잖아. 이게 마이너스 1가잖아. 그러면 이제 플러스 2가 되죠. 됐죠? 그럼 3 됐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양성자 하나 생겼죠? 자, 그러면 자, 연필 놓고 답 가르쳐 드릴게요. 산이다, 알칼이다, 양은 양성자가 생기면 무조건 산성 물질이에요. 이 반응은 산성 물질을 만드는, 지금 이 반응 결과 양성자가 생겼죠. 그래서 요걸 뭐라 그러냐 하면 요걸 산성 양이온이라 그래요. 이걸 놓고 이게 산성이다 그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물하고 반응을 시켜 봤더니 그 반응 결과 양성자가 유리돼 나오니까 양성자 벅득벅득하면 식초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산성 양이온이라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알미늄은 식물에서 가장 주범입니다. 알미늄 큰일 나요, 식물에. 식물의 명동이 알미늄입니다. 일단 알까요? 식물 것들이나 자, 그래서 야들이 들어가면 식물이 뿌리에 단백질이 응고가 되어버려요. 많으면 식물이 유기물을 영양분을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식물 밭에 알미늄은 아주 맹독입니다. 식물에 있어서는. 예. 자, 그다음 이걸 이게 좀 이 과정을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l하고 OH2가에다가 또 이 반응이 연쇄로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Al에 이 과정 집어넣으면 OH가 두 개가 들어가죠. 그리고 또 하나가 나와요. 그럼 여기 몇 개 되느냐 하면 여기 플러스 1가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2 플러스 됐죠. 이 과정이 연쇄라는 거예요. 이걸 왜 반드시 기억해야 되냐 하면 최종 운명은 이거예요. 최종 운명은 이거예요. 이거. 예. 네. 요로 가는 길이요. 자, 그 다음에 자, Al 양성자를 얼마나 많이 뱉어내는가 보세요. 야가 Al2에다가 또 물을 반응시키면 바로 AlOH3. 이게 굉장히 유명한 물질입니다. 이게 깁사이드라 그래요. 깁사이트. 네, 굉장히 이거 저 토양학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요. 이게 이제 뭐 알미늄 원석이 됩니다. 이걸 보크사이트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 깁사이트. 네,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것도 또 양성자 하나 나와요. 됐죠? 딱 맞죠? 그래서 이게 이걸 부르는 고 명사가 있어요. 깁사이트. 모든 예,
지구 표면에, 여러분들 볼 수 있는 지구 표면에 가장 많은 것 중에 세 가지가 뭐냐면, 산화철, 예, 허마타이트. 그 다음에 허마타이트보다 더 많은 게 괴사이트. 그 다음에 깁사이트. 깁사이트, 괴사이트, 허마타이트.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토양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많은 물질이에요. 그 이 바람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염기는 뭐냐면, 염기 물질을 몇 가지 들어주겠습니다. 염기는 CO3 이가가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전체에서. 자, 그 전에, 자, 토양의 산성화는 일어나는 방식이, 소일이 토양의 산성화는 한 네다섯 가지 원인이 있어요. 토양 산성화. 산성화에서 뿌리가 늘어가잖아요. 뿌리도 호흡을 해야 돼요. 뿌리에 있는 무지하게 많은 세포들이 그 속에는 미토콘드리아들이 호흡을 해요. 뿌리가 호흡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뿌리에는 물이 있잖아요. 자, 그 뿌리 첫 번째 토양 산성화의 첫 번째가 뭐냐면 뿌리와 그다음에 그 토양에는 많은 박테리아들이 있잖아요. 박테리아들이 호흡을 해요. 자, 호흡을 하면 그래서 대기 중보다 토양 속에 이산화탄소 농도 10배 이상 높아요. 그 기본 상식입니다. 땅 속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대기 중보다 10배 이상 높아요. 어떤 자료는 100배쯤 된다 그래요. 땅 대기 중보다. 그 땅 속에 이산화탄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번 빨리 읽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자연학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수식 중에 하나예요. 자, 호흡을 하면 땅 속에 박테리아나 뿌리에서 미토콘드리아 호흡을 하면 내가 지금 호흡하면 이산화탄소 나오듯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뿌리 부분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잖아. 결합식해 보세요. 그럼 뭐가 되느냐 하면 결합하면 H2CO3가 되죠. 이게 바로 탄산이에요. 코카콜라가 돼요. 사이다가 된다고 사이다가 H2CO3가 되죠. 탄산이에요. 이 약산입니다. 약한 산성이 돼요. 그러면 이 H2CO3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과정이 다 중요한 게 다 기억하세요. 생명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양성자 하나를 내보내고 CO3 하나를 내면 어떻게 되냐면 중탄산염 바이카보네이트가 돼요. HCO3- 요게 핵심 물질입니다. 요게 혹시 혹시 강의를 들은 분들은 내가 이거 얼마나 강조하는지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중탄산염 바이카보네이트. 그다음에 이 바이카보네이트가 또 양성자를 뱉어내요. 뱉어내면 CO3 예. 탄산염이 돼요. 됐죠? 요 물질. 자, 이제 재밌죠? 보세요. 요 과정이 뭐냐면 요 과정이 뿌리에 있는 세포하고 박테리아들이 살라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호흡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호흡이 부산물로서 뭐가 나왔어요? 호흡이 산물로서 유리된 양성자가 나왔잖아요. 그럼 토양이 산성화돼요. 그래서 옛날에 뭐 저 중세시대 때는 휴경제도 기억나시죠? 논밭을 몇 년간 쉬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작물을 가꾸면 작물의 뿌리를 내려갖고 생식 활동을, 작물이 재배되는 동안에 토양을 산성화 만들어요. 이 첫 번째. 예.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NO3하고 설퍼가 들어가는 이게 반응을, 이게 비료에 들어갑니다. 비료. 비료에 의해서, 시간 없어서 케미스트를 안 읽는데, 비료에서 양성자가 대량으로 또 나와요. 그래서 비료를 자꾸 주면 토양이 산성화돼요. 무조건 요거 나와요. 토양이. 자, 그 다음 좀 더 어려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토양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토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 탑다운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토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토양에 좋은 원소가 있고, 이온이 있고, 토양에 안 좋은 이온이 있어요. 그래서 토양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토양이 pH가 어느 정도 돼야 생산성이 좋으냐 하면, 무기질 토양은 pH가 대략 6.5쯤 되면 좋아요. 그 다음에
비료가 아니 기름진 토양이 있어요. 유기질 토양. 유기질 토양은 요거보다 좀 낮아요. 최적 생산 나오는 데가 5.5예요. 다 알죠 이런 거? 예. 요거 두 개 기억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성이 돼도 안 좋고 강한 알칼리가 돼도 안 좋아요. 그 토양에 따라 조금 다른데 보통 이렇게 그 약간 척박하다고 느끼는 땅은 6.5, 약간 중성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7이 중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유기질은 조금 기름지다고 느낀 데는 토양은 약간 산성 쪽으로 좀 들어가줘도 돼요. 요게 최적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산성이 많으면 이제 비료를 쓰는 거죠. 비료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비료라는 건 뭐냐면 토양에 이쪽이 점토, 콜라이드 점토, 토양입니다. 토양에 자 산성 토양 같으면 뭐가 붙어 있냐면 양성자가 붙어 있어요. 산성이 있다 그래. 그다음 더 독한 양성 저가 뭐냐면 야가 붙으면 안 돼요. 야가 붙으면 알미늄은 그러니까 작물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 바이오 쪽으로 넘어가면 내가 설명할 시간 있는데 치명적이에요. 식물학 할 때. 그런데 흙에 흙을 농사를 많이 짓고 그다음 비료를 계속 하고 나면 야들이 농축이 계속돼 있어요. 토양에 붙어 있어요. 입자에. 그럼 야들 뜯어내야 돼요. 예. 뜯어내는 방식이 뭐냐면 여기다가 이걸 비료를 주는 거예요. 이게 비료입니다. 석회질 비료입니다. 이걸 뭐냐면 소석회라 그래요. 석회입니다. 수화된 칼슘. 석회를 주면 토양에서 이게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토양학에서 가장 핵심 개념인 양이온 캐션 익스체인지 카펫이 들어갖고 CEC라는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비료를 토양을 중성화로 하려면 석회질을 얼마나 뿌려야 되는가 생각적으로 그냥 계산해낼 수 있어요. 간단히 거기서 들어갈 때 CEC라는 개념 양성자 교환 능력이라는 걸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 들어가면 자 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토양을 중성화시켜야 이 중성화 값잖아요. 그래야 농작물이 잘 되는데 산성이 됐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석회비료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석회비료를 뿌리면 이 칼슘 두 개가 있잖아요. 요 두 개가 요 두 개를 치환해요. 그러면 여기에 CA2가 요거 CA2가 가는 거예요. 자, 양성자를 교환했죠. 예, 교환한 거예요. 예. 양이온, 양성자 아니고 이거 뭐 무슨 떨어지나. 양이온을 교환하는 거예요. 양이온을. 그러면 이 산물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세요. 이렇게 돼요. AlOH3가 나와요. 항상 야가 만들어져요. 야가. 예. 한번 간단히 해보세요. 맞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돼요. 요걸 뭐라 그러냐면 굉장히 중요한 토양학에서 CEC 과정이라고 그래요. 캐션이라는 게 양이온이고 익스체인지 커패시티 이게 바로 뭐냐면 양이온 교환 능력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야가 딱 들어갔을 때 칼슘이 이 두 개 양이온을 바꿔치게 했잖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토양에 좋은 게 있어요. 토양에 좋은 양이온이 있고 안 좋은 양이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서 기본 상식으로 토양에 좋은 양이온. 좋은 이온은 뭐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칼슘이요, 칼슘. 예. 토양에 안 좋은 이온은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트륨이에요. 나트륨은 물이 안 빠지게 해요. 콩가루 집안을 만들어갖고. 됐죠? 이건 기본 상식으로 하세요. 예. 자, 그 다음에, 토양에 이제 중성으로 좀 만들고 싶으면, 그러니까 알카리 쪽으로 바뀌는 과정은 누가 동작을 해주냐면, CO3-2가. 요 마이너스 1이 되죠. 금방 됐죠. 마이너스 2가. CO3 마이너스 2가가 이게 아주 맹활약을 해요. 야가 물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CO2하고 CO2를 만들어줘. 한번 따져보세요. 지금 뭐가 두 분자에
아니야. 물을 만나면 네. CO2 3개 2를 아 갑자기 옛날에 하여튼 예 조금 금방 따져보면 되는데 자 요게 생기는 거예요. 요게 생기면 알칼리 염기 쪽으로 가요. 예 중화를 시킬 때 요렇게 하면 돼요. 요 물질은 예 다른 것도 그런 동에 하는 게 있어요. 예. 자 예, 앞으로 5분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전체를 하면서 그래서 자 물에서 요 과정은 생물학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되느냐 한번 잘 보세요. 요게 양방향입니다. 실제로는. 자,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자연 상태로 이 반응이 일어나게 하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바닷물 속에서 이게 일어나는데 요 이온이 가장 도미넌트예요. 요게 이 전체 생기는데 90%가 이게 생겨요. 됐죠? 그래서 이게 중탄산 이온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야가 10% 정도 차지해요. 그래서 물 속에 특히 야가 많으면, 예, 중탄산 이온이 많으면, 탄산 이온이 많으면 염기가 생기죠. 그럼 알칼리로 가요. 그래서 야가 많으면 알칼리로 가요. 여러분들 물이 액체가 산성이다 알칼리다 하는 이야기는 전적으로 산성의 경우는 야가 많이 생기면 산성이고 알칼리는 요거요. 그리고 이게 탄산 이 형태로는 거의 안 있어요. 예. 이거는 전체를 놔두면 요게 한 1% 돼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해양 생태계 바다의 진화를 이야기할 때 이 공식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생화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중탄산이요. 이게 대륙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예, 석회암 쪽으로 가면. 자,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건 저기 좀 이론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공부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지금 빠뜨렸던 게 뭐냐면, 이론적으로 가장 좀 더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따져가는 게 뭐냐면, 실리콘 사면체, 알미늄 팔면체의 구조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자 실리콘 사면체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좀 빨리 하겠습니다. 실리콘 사면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안으로 들어간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요거에 각각이 옥시전 각각이 산소, 정삼각형입니다. 산소. 그 다음에 요 안에 커다란 요 안에 있는 게 실리콘이에요. 그러니까 산소가 몇 개 있느냐 하면 요거 산소가 하나, 요것도 산소 하나, 요 뒷코너.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요렇게 사면체를 하면 사면체 가운데, 피라미드 속에 실리콘이 들어가 있고 코너가 네 개잖아. 요 뒤쪽 코너에 산소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걸 너무 급하게 그래. 이렇게 있고 여기에 실리콘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뒤에 코너가 하나 있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요게 지금 요 이건 쉽지 않습니다. 간단하지만은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앞면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피라미드 비슷한 걸 만들어요. 이건 다 보이는 쪽이요. 그래서 여기다 실리콘, 산소가 있고 가운데 실리콘 이렇게. 이게 이제 무한히 이렇게 가는 게 뭐냐면. 지금 요 SI 사면체요. 이게 바로 SI 사면체. 됐죠? 예. 네. 됐고. 그러면
알미늄 팔면체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알미늄 팔면체 조금 더 연습해야 돼요. 오히려 간단해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나. 그냥 등간격으로 해서 등간격으로 네 개를 일단 안 그려줘보세요.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네 개가 있고, 요거에 가까이 요렇게 또 두 개가 있어요. 자, 연습하세요. 자, 그러면 요 팔면체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가, 요 순서대로 그리면 금방 이해를 해요. 어떻게 그리냐면, 요 꼭지점에 피라미드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도 오고, 요렇게도 오고, 요렇게도 오고, 요렇게 오면 되죠. 그럼 피라미드가 되려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하고, 요거는 안 보이기 때문에 점선으로 처리해 주면 돼요.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쪽에서 봤더니 이 화면을 튀어나오는 피라밋이요. 됐죠? 그 다음에 저쪽 이 안으로 들어가는 피라밋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렇게 해주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면이 이게 사면처럼 보여줄게요. 한 면, 두 면, 세 면, 네 면 됐죠? 동일한 요 피라밋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안 보이는 이거는 점선으로 표시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한번 이렇게 그려놓고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두 개의 원추를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가 돼요. 요게 알미늄 팔면체요. 그래서 알미늄이 어디 있느냐 하면 요거의 센터에 이렇게 있어요. 알미늄 이온이. 그 다음에 이건 전부 다 뭐냐면 산소요. 됐죠. 요렇게 해갖고 이게 이제 쭉 연결돼갖고 결정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하면 자, 요것도, 자, 요렇게 조금, 나중에 연습할 때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안 어렵습니다, 요거. 요것도 요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것도 요 구성할 때, 요렇게 해주면 돼요. 요거에 면을 네 개를 만들어준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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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하면, 그리고 점선 찍어주면, 튀어나온, 자, 사면체 피라밋이 되죠. 그 다음에 이쪽 뒤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요렇게 해주고, 여기다 점선을 꺼줘야 돼요. 예. 네. 이하 동문.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일로. 이 방향으로도 가는 게, 지금 요게 바로 뭐냐 하면, 예를 들면 2대1일 때, 요 알미늄 팔면체 하나가 요거요. 요게 시트처럼 판상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들었어요. 이 판상으로 된 이 시트 위에 야가 탁 갖다 붙는 거예요. 실리콘 사면체가 알미늄 팔면체 시트 위에 갖다 붙는 거예요. 갖다 붙을 때 그럼 이거 두 개 아그플이 있어야 되잖아요. 붙는 아그플 포스가 수소결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쪽은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2대1 구조면, 2대1 구조면 2대1이라는 거는 이게 두 개고 이게 하나잖아요. 층이 세 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실리콘 사면체 층 하나, 그 다음에 알미늄 팔면체 층이 가운데 샌드위치로 들어가고, 샌드위치요, 정확하게. 밑에 실리콘 사면체 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샌드위치. 정확히 샌드위치요. 이렇게 된 게 지금 2대1 타입이요. 그러면 지금 샌드위치 들어갔는데, 지금 요게 샌드위치 하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된 샌드위치 하나하고 다른 샌드위치를 결합시켜야 돼요. 그 결합시킬 때 들어가는 게 이런 양면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면돌이 그냥 들어가는 거 물을 호위병처럼 대동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 요게 알미늄 팔면체예요. 자, 됐죠? 뭐냐면, 요런 게 무한히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 조금 이걸 아셔야 이제 고급 이론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래 이게 요런 구조에서 이걸 예를 들면, 이걸 잘 보세요. 이걸 SI를 만약에 알미늄으로 치환했다면, 알미늄하고 요게 크기가 거의 같아요. 그래서 결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알미늄하고 실리콘은 왔다 갔다 해요, 서로. 서로 막 바뀌어, 자리 바뀌어. 이걸, 동형 치환이라고 그러는데, 이 동형 치환이 일어나면 문제는 뭐가 생긴다 하면, 야가 전기량이 4잖아요? 알미늄이 플러스 3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잘 들게 굉장히 중요한 결론입니다. 치환, 실리콘을 알미늄 바깥치기 했더니, 플러스가 하나가 모자린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양은 대부분 마이너스 전기를 띄어요. 됐죠? 흙은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 꼭 기억하세요. 네. 왜냐하면 흙을 구성하는 토양을 구성하고 있는
이 실리콘이 알루미늄으로 치환하는 과정에서 플러스 하나를 손실을 보기 때문에 넷트로 마이너스 하나가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게 저처럼 토양이 마이너스를 띄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토양이 마이너스. 그래서 뭐냐면 토양이 저 이렇게 찰흙처럼 잘 모아지는 게 있고 해도 그냥 가루처럼 밑가루처럼 되는 그런 점도 이렇게 된 거예요. 토양이 이제 이렇게 보세요. 토양이 여 마이너스를 띠 있어요. 마이너스 전기를 띠 있어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전기를 띠는 양이온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양이온의 이 수화된 크기 이게 물을 대동한다 그랬죠. 이 수화된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이게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면 야하고 이 양이온하고 땡기는 힘이 약해요. 그러면 이게 토양이 콩가루처럼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두 개를 붙여주면 이 양이온이 만약에 알루미늄의 문제가 알루미늄 산가잖아. 힘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러면 두 판을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흙이 모이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토양이 입자처럼 똥글똥글 모여져요. 똥글똥글 모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여져야 지면 공기가 잘 통해요. 무슨 말인지 감잡았죠? 그래서 토양이 밀가루처럼 콩가루가 되느냐 찰흙처럼 되느냐는 전적으로 요거에 들어가는 아교폴처럼 들어가는 샌드위치층에 있는 여기에 양이온이 전기량, 전기량이 많은 말수록 강하게 땡겨져요. 근데 강하게 땡겨주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 결정 구조에서 특히 알루미늄이 들어가면 알루미늄은 이쪽 그 결정 구조하고 공유 결합을 해버려요. 강하게 탁 갖다 붙어버려요. 강하게 갖다 붙어버리면 이 알루미늄들이 덩어리를 만들면서 다른 이온들하고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 교환이 안 돼요. 이거 전부 다 이게 양이온 교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생명 현상은 토양에서 양이온 교환 현상입니다. 양이온 교환이 안 되면 뿌리에서 영양물 흡수를 못해요. 그래 뿌리가 노랗게 타들어가요. 다 죽어요. 이 동적 다이나믹스 기가 막혀요. 공부해보면 진짜 이 자연이라는 게 예. 웬만한 모든 이론은 토양학 쪽에 다 있어요. 네. 중성화 만드는 거. 그래서 그 토양에서 우리 생명체가 출현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메커니즘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거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데서 강의할 때 강조를 해주는데. 자, 요거는, 요 그림은 다 그랬어야 돼요. 요거 가장 기본이고, 전체하고. 이런 거예요. 네, 빨리빨리 해주겠습니다. 요거다가. 여기에 한 세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렇게 크다는 한 세포가 있어요. 여기도 한 세포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CO2하고 H2O가 만나요. 네. 그러면 H2CO3가 생겨. 그 다음 여기서 분해하면 이 양성자가 생기고 HCO3가 생겨요. 야는 바깥으로 나가요. HCO3가 나가고 요 나가는 걸 매결해갖고 이쪽 공간에 있던 염소가 안으로 들어와요. 이 염소가 안으로 들어가서 요거의 이온체를 통해서 일로 나가요. 예. 네. 그 다음에 요거에 분해된 이 양성자가 요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 안에서 만나요. 양성자하고 염소가 만나면 뭐가 되죠? 염산이 돼요. 여러분들 지금 강의 끝나면 곧장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거 된대. 여러분들 위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위 속에서. 고기를 먹을 때, 위 속에서 밥을 먹을 때. 예. 단백질 분해해 주려면 염산이 나와야 돼요. 위산, 위역류해갖고 문제 생긴 사람 많죠? 예, 위산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예를 들어주냐면 이거 생물학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바닷물 속에서 일어나고 대륙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대륙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우리 배 속에서, 위장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나 완전히 동일해요. 저는 이런 걸 보고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예, 빅히스토리 해야 돼요. 우리 창자 속에서 위장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토양에서 산알칼이 만드는 현상이나 바다 속에서 산성화되는 현상이나 다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우리가 구분했죠? 생물학하고 해양학하고 지질하고 다 달리 배워서 그런 거예요. 놓고 보면 동일한 분자식을 쓰는 거예요. 완전히 동일한 현상이에요. 진짜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삶과 죽음, 생명과 무생물 구분하는 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완벽한 죽음에 대한 준비 학문은 저는 토양학이라고 봐요. 양자역학보다 상대성 이론보다 어쩌면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더 중요한 학문이에요. 흙이 달리 보여요. 흙이 달리 보여요.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보세요. 이게 진짜 위대한 이야기예요. 이 다섯 가지의 예, 시퀀스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흘러가는 암석의 진화, 시간상으로 바뀌어 가는 생명의 진화, 그리고 그 속에서 뭐냐면 행성 지구의 기후 변동까지 다 아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흘러가서 내가 이 3차원 공간에서 그게 논에 있는 건지 밭에 있는 건지 높은 산에 있는 건지 위치에 따라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섯 가지 엘리먼트가 시퀀스를 이루면서 만들어내는 펑션이 그 결과로서 토양이라는 것이 행성 지구에 출현했고 그걸 다른 말로 지구의 황홀한 피부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그 속에 부분집합으로서 생명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흙에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곧 가야 될 곳이 흙이고. 네. 그래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